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도 신의 TV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옛 이야기에는 노인의 지혜로 나라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실제로도 그렇지요. 연륜을 무시하지 못한다 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새로운 문물을 접하지 못해서 신지식은 없을 수 있지만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는 젊은 세대가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이야기가 노인의 지혜로 나라를 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노접봉 이야기. 휑한 바람이 시장통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시장 한 귀퉁이에 국밥집을 하는 할머니가 가마솥에 불을 떼고 있었어요. 밥이 다 지어진 듯 가마솥 주위에 뽀얀 밥물이 넘쳤습니다. 할머니는 며칠째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며칠 전 숫돌 고개에서 있었던 싸움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싸움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 길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은 물론 가게 주인들도 짐을 쌌습니다. 시장은 눈 깜짝할 사이에 텅 비었어요. 소문도 흉흉했습니다. 명나라에서 온 구원병이 외군에게 크게 졌는데 뿔뿔이 흩어지면서 아무 집에나 들어가 먹을 것을 빼앗고 여자들을 괴롭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조선을 구하러 온 명나라군이 도리어 조선을 치러 왔다는 소문도 돌았지요. 명도 외놈과 똑같아서 남자만 보면 무조건 죽이고 여자는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조선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고요. 숫돌고개 전투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흉흉한 소문과 달리 할머니는 외놈도 되놈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장사를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솥단지를 걸고 판판한 나무를 받침대에 걸쳐놓을 때쯤 한두 사람이 물건을 팔러 나왔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여전히 조용했지요. 할머니 국밥집은 솥단지 두 개 걸어놓은 게 전부입니다. 할머니가 받침대에 걸쳐놓은 나무에 사람들이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하늘을 덮을 지붕도 바람을 막아줄 벽도 없었습니다. 시장에는 가게를 가진 사람보다 할머니처럼 길바닥에 장사하는 사람이 더 많았지요. 할머니는 쌀 씻은 뽀얀 물을 국자로 한번 휘저었습니다. 가라앉은 쌀뜨물이 섞이면서 물은 더 뽀얘졌지요. 할머니는 뽀얀 물을 작은 한지박에 절반만 쏟았습니다. 쌀뜨물에 된장을 풀어 가마솥에 붓고는 불을 뗐습니다. 어느새 해는 하늘 가운데에 있었지요. 그러나 할머니는 국밥을 한 그릇도 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집보다 이곳이 좋았어요. 평생 국밥을 판 곳이라 익숙해서이기도 하지만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외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국밥 한 그릇 주쇼. 바구니 장수가 물건을 키보다 높이 쌓아 올린 지게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돌쇠 아범이구먼. 오랜만이네. 손님을 맞는 할머니의 말투가 살가웠습니다. 불 옆으로 와서 몸부터 녹이게. 짐을 보니 이제 길을 나선 모양이구먼. 바구니 장수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난리통에 장사가 될까 싶다가도 일곱 식구가 나만 바라보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나섰어요. 어디로 갔었는데? 평양에 갔다가 허탕만 치고 왔어요. 북쪽은 이곳보다 장사 인심이 낫지. 우리 도와주려고 명나라에서 높은 양반이 군대를 끌고 와서 외놈들을 물리쳤담서. 할머니는 뚝배기에 밥을 담고 뜨거운 된장국을 붓고 쏟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밥을 주기 위해서였지요. 장사인심이요? 돌쇠 아범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20년을 넘게 장사를 다녔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장사야 잘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전쟁이 인심을 흉하게 만들어버렸더라고요. 헛간에서 하룻밤 묵게 해달래도 대문을 꼭꼭 닫아버려요. 아무리 난리통이라도 그렇지. 인심이 그렇게 고약해서 야원. 하루는 외놈이 와서 빼앗고 하루는 되놈이 와서 빼앗고 하루가 멀다 하고 여자들을 괴롭히니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그 심정 이해하다가도 너무들 한다 싶더라고요. 그럼 그 소문이 참말이었구먼. 되놈들이 조선을 자기들 재물 채워주는 곳간으로 한다는 말이. 도우러 왔으면 곱게 도와주고 갈 일이지. 외놈들과 똑같이 뭐 하는 짓인지 원. 할머니는 국밥 뚝배기를 돌쇠 아범에게 건넸습니다. 허겁지겁 수저를 든 돌쇠 아범은 국물부터 후루룩 마셨어요. 할머니는 아궁이 앞에 앉아 시래기를 다듬었습니다. 전쟁이 난 뒤부터는 나무를 섞어 밥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몹시 추운 데다 난리가 났으니 곡식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돈을 주고도 구할 수 없는 게 곡식이었지요. 장군들은 뭐 했는고? 병사들이 그런 못된 짓을 하면 말려야지. 소문에는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을 명나라가 지휘하기 때문에 조선 장군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속만 끓였대요. 돌쇠 아범은 배가 고팠던 터라 입에 가득 든 밥을 씹지도 않고 넘겼습니다. 흉하디 흉한 놈들. 그나저나 외놈한테 당하고 되놈한테 당하는 건 힘없는 우리 백성이구만. 네. 그런데 할머니 국밥은 언제 먹어도 맛이 좋아요. 더 달라고 내 그 속을 모를까 봐. 할머니는 웃으며 불어 핀잔을 주었습니다. 배고파서 그렇겠지. 옛말에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지 않아. 적으면 더 줄 테니 천천히 먹어. 구수한 맛이 다른 국밥집하고 다르다니까요. 60평생 국밥을 팔았는데 뭐가 달라도 달라야지. 할머니는 아궁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놓인 함지박을 봤습니다. 함지박에는 뽀얀 쌀뜨물 위로 살얼음이 얼어 있었어요. 할머니 국밥의 비밀은 바로 쌀뜨물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추위에 산속에서 며칠이나 버틸지 모르겠어요. 돌쇠 아범은 우뚝 솟아있는 바위산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연합군이 저 산속에 있다는 말이 참말인가? 네, 이여송 장군이 김명원 장군 말만 들었어도 저런 꼴은 안 당했을 거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흉한 소리는 많이 들었어도 그 말은 처음 듣는구먼. 평양에서 크게 이긴 이장군이 이긴 김에 한양을 되찾자고 지칠 대로 지친 병사들을 재촉해서 내려오다가 백성들 원망도 사고 저렇게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이여송 그 양반이 높은 양반이라 다르구먼. 외놈들을 빨리 내쫓는 것이 중요하지. 그게 아니라 대놈들이 압록강을 건너면서 하루도 안 쉬고 싸운 데다 춥고 배도 고프고 해서 아무 집에나 들어가 약탈했다는 거예요. 또 김장군이 날도 추우니 군사를 정비해서 출발하자고 한 말도 숫돌 고개에 적군이 숨어 있을 것 같다고 한 말도 싹 무시해서 저런 꼴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돌쇠 아범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숫돌 고개에서 마주한 피 비린내와 선명한 피 자국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 숫돌 고개를 넘어왔거든요. 이 장군이 김 장군 말만 들었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연합군이 숫돌 고개를 들어서는데 외놈들이 나타나서 싸우는 신용만 하고 도망가니까 김 장군이 아무래도 적이 숨어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 장군은 한양이 코앞이니 그럴 리 없다고 우기면서 밀고 나갔다지 뭐예요. 그곳을 지나면서 보니까 바위도 많고 산세도 깊은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딱 매복 장소던데. 그러게, 말을 흘려들으면 안 되는데. 매복에 당해서 연합군이 북한산으로 들어갔는데 또 그것이 사면초가였대요. 앞에는 높은 바위가 떡 버티고 있고 산자락 아래에서는 외놈들이 진을 치고서 연합군의 식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연합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대요. 할머니가 덧떠준 국밥까지 다 먹어치운 돌쇠 아범이 입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루 벌어 하루 입에 풀칠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입에 거미줄치게 생겼으니 말이에요. 돌쇠 아범은 허리춤에 묶어놓은 전대를 풀었습니다. 외놈이 연합군의 식량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 할머니의 머릿속에 돌쇠 아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때 할머니 눈에 함지박에 남아있던 뽀얀 쌀뜨물이 보였습니다. 문득 할머니에게 쌀뜨물처럼 뽀얀 횟가루 푼 물이 떠올랐지요. 그래, 횟가루. 횟가루를 물에 풀면 쌀뜨물처럼 보일 것이고 횟물이 바로 효과가 나진 않지만 가만히 있자, 뭐가 더 있어야. 할머니의 머릿속이 바빠졌습니다. 난리가 나서 국밥값도 올랐지요. 그러나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응, 국밥값. 응, 조리가 다 됐어. 조리 하나 하고 소쿠리 좀 큰 걸로 놓고 가면 자네가 손해인가? 할머니, 매번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돌쇠 아범이 지게에서 조리와 소쿠리를 내리자 할머니도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지려면 한참 남았는데 벌써 장사 끝내게요? 내가 오늘 집에 일이 있는데 깜빡했구먼. 요즘은 당최 정신이 없어서 깜빡깜빡해. 어딜 좀 다녀와야 하는데. 할머니는 곡식과 나물 그리고 그릇들을 큰 함지에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요. 이대로 앉아서 모두 죽든가 아니면 항복해서 목숨을 구하든가 길은 두 갈래뿐이요. 명나라 이여송 장군의 말에 장수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만 쉴 새 없이 들렸지요. 쌀도 없이 추운 겨울 산에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지요. 그때 김명원 장군이
장수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길이 더 있습니다. 지금이 적을 공격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한 걸 아는 적들이 방심한 틈을 타 총 반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적군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것이요. 우리 병사로는 어림도 없소. 총 공격을 하면 분명 길이 보일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일에 목숨을 내놓을 순 없소. 명나라의 장수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길을 뚫어야 합니다. 그래야 흩어진 병력을 재정비하고 다시 싸울 수 있습니다. 김 장군은 명나라의 장수들을 설득하려 했으나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장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장군의 말은 맞으나 이 장군은 김 장군의 말을 무시했다가 숫돌곡의 전투에서 졌기 때문에 잠시 주춤했으나 곧 침통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격돌로 우리 군은 많은 병력을 잃었소. 반면에 적군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것이요. 총 공격을 한다 해도 탈출구는 고사하고 쥐 한 마리 빠져나갈 구멍 찾는 것도 어려울 것이요. 장수 대부분이 싸울 의지가 없어 보이자 김 장군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 장군은 오랜 시간 장수들을 설득하느라 머리가 무거웠지요. 생각을 정리하려고 막사 밖으로 나갔는데 밖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어서 내려가세요. 병사 몇 명이 할머니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한번 뵙게 해주오. 할 말이 있다니까. 할머니는 병사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가하게 할머니 말 듣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날 어두워지기 전에 얼른 내려가세요. 병사의 말 속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버텼지요. 무슨 일이냐? 김 장군이 물었습니다. 웬 노파가 장군님을 찾고 있습니다. 병사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초라한 노파가 머리에 함지를 이고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다름 아닌 숫돌곡의 남쪽에 있는 진거리에서 밥 장사를 하는 밥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돌쇠 아범이 하는 말을 듣고 곧장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부탁을 들어줄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네. 전투에 져서 쫓기고 있는 것이 안 보이는가? 여기를 벗어날 비책이 있는데. 할머니는 김 장군이 미처 피할 틈도 없이 귀에 속삭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을 들은 장군의 얼굴이 점차 밝아졌어요. 그러고는 서둘러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김 장군이 웃으며 막사에 들어서자 모두들 의아해했습니다. 김 장군은 이 장군에게 밥 할머니의 말을 전했지요. 밥 할머니의 계획이 전해지자 막사의 분위기는 금방 밝아졌습니다. 병사들에게도 순식간에 전달되었지요. 이 장군도 크게 기뻐하며 병사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근처 마을에 내려가서 집단과 횟가루를 있는 대로 가져오도록 하라. 병사들은 며칠 동안 굶주렸지만 힘이 났습니다. 이 계획만 성공한다면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은 집단을 부지런히 모았습니다. 며칠 동안 모은 집단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멀리서 보면 마치 산봉우리 같아 보였습니다. 연합군은 집단을 다 쌓고 나자 계곡에 횟가루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쌀 씻은 물처럼 뽀얀 물이 흘러갔지요. 한편 왜군은 산 기슭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군 장수들은 기다리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이라 여겼지요. 무기를 낭비하며 싸우지 않아도 쌀이 떨어지면 연합군은 굶주려 죽거나 추워 얼어 죽거나 아니면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쿠 배야, 사람 살려. 한두 명의 병사가 배를 잡고 뒹굴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모여든 병사들도 갑자기 배를 움켜잡고 쓰러지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지요. 시간이 지나자 배를 움켜잡고 여기저기 나뒹구는 병사들이 늘었습니다. 아프지 않은 병사들은 겁을 먹고 얼굴이 하얘졌지요. 왜군 장수들은 급히 총사령관의 막사로 향했습니다. 장수들이 미처 앉기도 전에 한 병사가 막사로 뛰어들었습니다. 장군,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계곡물이 뿌였습니다. 계곡물을 마신 자들이 다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왜군이 자리 잡은 산 자락에는 삽시간에 불길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왜군 장수는 병사들에게 계곡물을 마시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며칠이 지나자 여러 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군사들은 하나둘 계곡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배를 움켜잡고 나뒹구는 군사의 수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명령도 소용이 없었지요. 한 병사가 목마름을 참지 못하고 몰래 산골짜기를 올랐습니다. 그런데 웬 노파가 머리에 함지를 이고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지요. 밥 할머니였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병사는 할머니를 붙잡아 총사령관에게로 갔습니다. 할멈, 산에서 내려오는 중이라고. 그렇소. 밥 할머니는 왜군 총사령관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 산에는 연합군이 있다. 할멈, 연합군의 끈앞을 아니야? 왜군이든 연합군이든 나같이 힘없는 백성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는 그저 밥새끼 배부르게 먹고 등 따스우면 되는 사람들이요. 무슨 일로 산에는 들어갔소? 등 따숩게 하려면 나무를 해야 할 것 아니요. 불뗄 나무가 있으면 뭐하러 이 추위에 산에 가겠소. 밥 할머니는 뻔한 걸 묻는다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왜군 총사령관은 할머니가 이고 온 함지를 가리켰습니다. 밥 할머니는 얼굴에 굵은 주름을 만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군인들이 준 쌀이요. 자기들은 쌀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힘들다며 나한테 이렇게 퍼주지 뭐요. 그러고는 높이 쌓아놓은 집단을 가리키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저기 저거 보이지 않소? 왜군 장수들은 밥 할머니가 가리키는 곳을 쳐다봤습니다. 저게 다 노젓갈이더라고. 노젓갈이? 노젓갈이 모르슈? 밖에다 쌓아둔 곡식 더미 말이요. 저렇게 곡식이 천지에 깔려서 떡해 먹는다고 매일 쌀을 씻어대니 무린들 깨끗하겠소. 밥 할머니는 은근슬쩍 물이 흐려진 이유를 거짓으로 흘렸습니다. 쌀뜨 물을 먹었다고 배가 아프진 않아. 바른 대로 말하면 살려주지. 참말로 쌀뜨 물이라니까. 배가 아프다면 혹시 역병? 아이고, 내려가도 되겠소. 왜군 장수들은 밥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연합군의 군량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연합군이 자신들의 군량미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런데다 역병이 돌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연합군의 귀에 들어간다면
바로 공격해 올 것이 틀림없었지요. 이튿날 왜군은 바로 철수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연합군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노파의 생각이 딱 맞아 떨어졌군요. 노파가 우리를 살렸어. 노인들의 지혜를 따를 수 없다는 말이 새삼스럽군. 밥할머니의 지혜로 위기에서 벗어난 연합군은 군사를 재정비할 수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 그 봉우리를 노적봉이라고 불렀답니다. 오늘의 동화 매주도사 이야기. 옛날 어느 산길 옆에 주막집이 하나 있었어요. 시골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라 선비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지요. 과거 보러 가는 선비도 벼슬하러 가는 선비도 팔도강상 구경하러 가는 선비도 다들 이 주막에 들렀다 가곤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방이 모자라서 선비들이 모두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다들 선비랍시고 옷도 잘 차려입고 에헴 전잔 빼면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밤늦게 웬 손님 하나가 또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귀하신 선비님들께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가만 보니까 옷도 갓도 다 찢어진 거지 노인이었어요. 선비들은 기분이 팍 상해서 인사도 받지 않고 다들 딴 데만 쳐다봤습니다. 말은 안 해도 선비들 생각은 다 똑같았지요. 꼴보기 싫은 거지 노인을 어떻게 하면 내쫓아버릴까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선비가 좋은 수를 생각해냈습니다. 밤도 길고 심심한데 우리 목침 돌림 시집기나 할까요? 그거 좋은 생각이에다. 마침 방도 좁고 하니 씨를 못 짓는 사람이 방에서 나가기로 합시다. 목침을 가진 사람이 씨를 짓고 나면 옆 사람에게 목침을 돌리는 거지요. 그러다 실을 못 지으면 방에서 나가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목침이 돌고 돌아 마침내 거지 노인한테로 갔습니다. 자, 어서 실을 한 수 지어보시오. 못 지으면 냉큼 이 방에서 나가야 하오. 그런데 거지 노인이 수염을 쓱쓱 만지면서 허허 웃더니 나는 시를 지어본 적이 없소이다. 대신 그림이나 한 포 그려보이면 안 되겠소. 하고는 선비들을 둘러보았어요. 선비들 생각에 거지 노인이 그림을 그리면 또 얼마나 잘 그리겠냐 싶은 거지요. 마음대로 하시구려. 대신 잘 그리지 못하면 이 방에서 나가야 하오. 노인이 꾀죄죄한 보찜에서 종이며 부시며 주섬주섬 꺼내더니 그림을 쓱쓱 그리지 뭐예요. 그런데 어찌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산을 그리면 정말 산처럼 보이고 나무를 그리면 정말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그렸더니 정말 넘실넘실 파도가 칠 것만 같았어요. 허, 거참 신기하군. 선비들이 넋을 놓고 그림 구경을 하는데 노인이 이번엔 바다 위에 배 한 척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방금 전까지 방 안에서 그림 구경을 하던 사람들이 죄다 배 안에 있었어요. 사방으로는 시퍼런 바다가 끝도 없이 펼쳐지고 말이지요. 게다가 난데없이 파도까지 몰아쳐서 배가 뒤뚱뒤뚱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만 같았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우리가 왜 바다에 와 있어?
선비들이 배 안에서 허둥지둥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모두 배전을 꼭 잡으시오. 잘못하면 빠져 죽습니다. 하고 노인이 겁을 주었어요. 철썩철썩 파도는 치고 뒤뚱뒤뚱 배는 흔들리고 그렇게 한참 떠다니다 보니 어느덧 배가 작은 섬에 닿았어요. 선비들이 너도나도 무트로 뛰어내리는데 노인이 배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다들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이 섬에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복숭아가 있을게요. 그 복숭아를 따먹으면 나이가 지금의 절반으로 젊어질게요. 하지만 절대로 따먹지 마시오. 죽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오. 대신 쭈글쭈글하고 맛없어 보이는 복숭아는 얼마든지 따먹어도 좋소. 그걸 먹으면 나이가 두 배로 늙어버릴 테지만 그래도 살 길이 열릴 것이오. 선비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섬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 정말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지요. 그런데 노인 말대로 한쪽은 윤이 반지르르 흐르고 먹음직스러운데 또 한쪽은 쭈글쭈글 말라 비틀어진 복숭아들이 있었어요. 에라,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지 않소? 나는 이 윤기 나는 복숭아를 먹어야지. 선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탐스러운 복숭아를 따먹었지 뭐예요. 그랬더니 정말 수염도 없어지고 주름살도 없어지더니 정말 젊은이들이 돼버렸어요. 선비들은 너도나도 복숭아를 따서 소매 속에 쑤셔 넣었답니다. 집에 가져가려고 말이에요. 어떤 이는 아예 옷을 벗어 보자기로 삼더니 복숭아를 하나 가득 싸 짊어지기도 했습니다. 쭈글쭈글한 복숭아는 안 건드리고 탐스러운 복숭아만 죄다 땄더니 이제 하나도 안 남았어요. 젊어진 선비들은 싱글벙글 웃으며 배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다시 바다로 나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 난데없이 태풍이 불고 비가 오고 파도가 몰아쳤어요. 바람이며 파도가 어찌나 센지 배가 금방이라도 바닷속에 곤두박질 칠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기껏 젊어졌는데 이렇게 죽으면 어쩌나. 선비들이 고래고래 비명을 질러댔어요. 그때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그것 보시오. 당신네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탐스러운 복숭아만 따먹어서 벌을 받은 것이오. 겉보다 속을 볼 줄 알아야 할 게 아니오. 아무튼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될 것이오. 그제야 선비들이 바닥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했어요. 아이고 하느님, 지금보다 두 배로 늙어도 좋으니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주막집 주인이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는데 갑자기 방에서 통곡 소리가 나잖아요. 아니 방에서 무슨 일이 났나? 주인이 방문을 빠끔히 열어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글쎄 좀 전까지 점잔 빼며 앉아있던 선비들이 죄다 가끈이며 옷고름을 풀어헤치고 바닥을 박박 기어다니며 울고불고 난리지 뭐예요. 게다가 입에는 하나같이 메주덩이를 물고 있고 손에도 바지에도 옷소매에도 온통 메주덩이였어요. 천장에 달아놓은 메주덩이는 죄다 부서져 있고 말이지요. 주인이 냉큼 뛰어들어가 선비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보세요, 선비님들, 대체 왜들 이러십니까? 그제야 선비들이 하나둘씩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휘휘 둘러보는데
바다가 아니라 주막집 방 아니었어요. 입에는 매주 한 덩이씩 물고 말이지요. 선비들은 또 캑캑 매주를 뱉어내랴, 풀어헤친 옷을 여미랴, 옷 속에 들어있는 매주 꺼내랴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그 노인이 안 보였어요.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선비들은 그저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그 노인이 말로만 듣던 도사님이었단 말인가? 모두들 어리빠진 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동화 어머니와 아들. 옛날 어느 한적한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아들의 행동이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작을 패오라고 하면 아들은 하루 종일 나무를 때리거나 심지어 나무를 뿌리째 뽑아왔습니다. 집안일이라도 시킬까 하여 밥상을 차려오라고 하면 생선을 익히지 않고 산채로 내놓고 산나무를 캐오라고 하면 먹지도 못하는 잡초를 뽑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아들은 흙이 묻은 잡초를 씻지도 않고 우걱우걱 씹어 먹으며 좋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려대도 자기 이름이 바보인 줄 알고 희죽희죽 웃으며 마냥 좋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일찍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쩌지? 사람 이름 모르는 건데 혹시 사고라도 당하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우리 아들은 혼자서 어찌 살아갈까?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머니는 아들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오랜 고심 끝에 어머니는 아들에게 장사를 시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뽕나무를 심고 아들에게 누에 키우는 과정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아들은 누에가 고치를 만들자 먹는 것인 줄 알고 날름 입으로 가져갔어요. 어머니는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 배틀로 정성껏 옷감을 짜고 형형색색의 꽃을 꺾어 염색을 했습니다. 드디어 비단이 완성되자 어머니는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이제 비단을 다 짰으니 장사를 시작할 거란다.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힘들게 짠 비단을 왜 남을 준대요? 우리가 가져야죠. 이 비단을 가져가 양반들에게 팔고 돈을 받는 거란다. 그 돈으로 장에 가서 1년 동안 먹을 식량을 사고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땔감도 사는 거야. 어머니는 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제 장사하는 연습을 하자꾸나. 자, 따라해봐라. 비단 사세요. 비단 사세요. 아들은 큰 소리로 어머니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질감이 부드럽고 광택이 자르르 흐르는 비단이 왔습니다. 질감이 부드럽고 광택이 자르르 흐르는 비단이 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하는 말을 또박또박 잘도 따라했습니다. 청색, 홍색, 오색, 잡색, 없는 색이 없습니다. 에이, 어머니,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어머니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들은 금세 실증을 내며 엉덩이를 뒤로 뺐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다시 마주 앉혔습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연습한 말을 하면 얼마냐고 물을 거야. 그럼 한 필에 100냥을 받으면 돼. 100냥이요? 우와, 어머니, 이 비단을 다 팔면 우린 금방 부자가 되겠네요. 어머니는 신이 나서 비단을 어루만지는 아들을 근심 어린 눈길로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거든요.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은 마냥 신이 났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아침 식사를 든든하게 마친 아들은 비단을 질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비단을 다 팔고 올 테니 기다리고 계세요. 아들은 어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며 길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비단을 모두 팔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생선 먼저 사드려야겠다. 후딱 팔고 빨리 집에 가야지. 벌써부터 부자가 될 생각에 신이 나서 등에 맨 비단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연습했던 말을 중얼거리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비단 사세요. 질감이 부드럽고 광택이 자르르르 흐르는 비단이 왔습니다. 청색, 공색, 오색, 잡색 없는 색이 없습니다. 아들은 꼭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산을 한 곡에 넘어 양반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아들이 사는 초가 상관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으리으리한 기와집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난생 처음 와보는 동네에서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다 대문이 가장 커 보이는 집으로 가서 두근대는 마음으로 문을 쿵쿵 두드렸어요. 비단 사세요. 비단 장수가 왔습니다. 끽 소리와 함께 빗장이 열리더니 머슴으로 보이는 사람이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처음 보는 비단 장수 같은데 어쨌든 들어오랍신다. 아들은 머슴을 따라 널찍한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주인 대감이 자신의 집보다도 넓어 보이는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비단 사세요. 아들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어머니와 연습했던 대로 말했습니다. 그래, 어떤 비단인고? 아, 질감이 부드럽고 광택이 자르르 흐르는 비단입니다. 아들이 비단을 대청마루에 펼쳐 보이자 대감이 비단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정해서 들여온 것이냐, 아니면 우리 것이냐? 그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것인디요? 대감이 꼬치꼬치 캐묻자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감은 엉뚱한 대답을 하는 아들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다시 질문을 해댔지요. 내 부인과 자식 세 명에게 옷을 해주려 하는데 몇 필을 사야겠느냐? 아들은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한 필로 몇 벌의 옷을 지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아들이었거든요. 대감은 대답을 못하는 아들을 언짢게 노려봤습니다. 이런 어수룩한 놈이 있나? 아무것도 모르고 비단을 어찌 판다는 것이냐? 내 놈이 파는 비단은 안 봐도 뻔하다. 하마터면 형편없는 비단을 들을 뻔했구나. 썩 물러가거라. 아들은 어항이 벙벙하여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뭐하냐? 물러가라고 한 말씀 못 들었냐? 머슴이 아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대문 닫히는 소리에 아들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치, 저 양반은 참 궁금한 것도 많네. 다른 집으로 가서 팔면 되지.
아들은 툴툴거리며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은 대문을 쿵쿵 두드리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비단 사세요. 질감이 좋고 광택이 자르르 흐르는 비단이 왔습니다. 이 집에는 주인마님과 딸이 있었습니다. 이 애가 입을 건데 어떤 색상이 어울릴 것 같은가? 마님이 물었습니다. 청색, 홍색, 오색, 잡색 없는 색이 없습니다. 아들이 마루에 비단을 쫙 깔아두자 마님과 딸이 비단을 싹 훑었습니다. 이보다 더 화려한 색은 없니? 딸이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들은 이번에도 질문만 하는 딸이 못마땅했습니다. 없는 색이 없는데요? 아들이 똑같은 말을 하자 딸이 짜증을 내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장에 나가면 확 눈에 띄는 그런 색 없냐고. 아들이 입을 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마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기생들이 입는 최신 유행하는 비단은 없느냐? 이 무늬보다 더 화려한 꽃무늬는. 아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해대는 모녀 때문에 귓구멍이 간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거참, 청색, 홍색, 오색, 잡색 없는 게 없다니까요. 아들이 귀를 긁적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바보가 비단을 팔러 온 거냐 말장난을 하러 온 것이냐? 묻는 말에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지 않느냐? 너 같은 바보한테는 비단을 사지 않겠다. 빨리 내 집에서 나가거라. 마님은 들고 있던 비단을 휙 내팽개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흐트러진 비단을 챙겨서 쫓겨나듯 나왔지요. 아, 여인네들은 말이 너무 많아. 아들은 할 수 없이 메고 갔던 비단을 그대로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어머니, 가는 집마다 어찌나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비단 한 필 사는데 뭐가 그리 할 말이 많을까요? 어머니는 비단을 사려는 사람들이 묻는 말에 대답도 못하고 쩔쩔매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어리숙한 아들이 대답을 제대로 했을 리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말 많은 사람에게는 비단을 팔지 마라. 네, 어머니. 아들은 다음 날 장사를 나가려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밭에 나가 일을 하던 어머니가 해가 질 무렵이 되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들이 돌아오면 배가 고플 테니 저녁밥을 지어 놓아야 했습니다. 오늘은 비단을 팔았겠지? 어머니는 특별히 아껴두었던 달걀 두 알을 삶으며 생각했습니다. 비단을 몇 필이나 팔았을지 은근히 기대되기도 했지요. 식사 준비를 마친 어머니는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는 아들이 걱정되어 대문 밖으로 나가 골목 어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들은 오늘도 허탕을 쳤습니다. 잠깐만요. 오늘은 꼭 비단을 팔아야 해요. 아들은 닫힌 대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쩌지? 오늘도 비단을 한 필도 못 팔았으니. 아들은 의기소침해져서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아무리 집집마다 비단을 팔러 다녀도 식구대로 값을 물어보거나 물건 타박을 하며 말을 많이 하는 통에 비단을 팔지 못했습니다. 어딜 가나 말 많은 사람들 뿐이야. 비단 장수는 재미없어. 고개를 푹 숙이고 길을 걷던 아들은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장승에 머리를 쿵 찍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왜 머리가 이렇게 단단하오? 아들은 한 손으로 머리를 쥐고 머리에 부딪힌 사람을 올려다봤어요. 키가 장대같이 큰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커다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있었습니다.
내 머리도 단단한 걸로 치면 우리 마을에서 제일인데 아저씨 머리도 만만치 않네요. 아들이 머리를 긁적이며 농담을 건네자 장승이 씩 미소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온화한 미소를 짓는 장승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저씨, 제 말 좀 들어보실래요? 저는 비단 장수인데, 아 글쎄 여태껏 비단을 한 필도 못 팔았지 뭐예요? 비단을 팔려고 하면 사람들이 어찌나 말이 많은지 일일이 대꾸를 해주지 못하니 팔 수가 있어야지요. 아들이 슬쩍 장승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참 말이 없으시네요. 우리 어머니께서 말 많은 사람에게는 비단을 팔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 말이 없으신 아저씨가 제 비단 좀 사주실래요? 아들이 비단 한 피를 꺼내 장승 밑에 슬쩍 내려놓았습니다. 장승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들은 비단값을 받으려고 한참 동안 뚫어져라 장승을 쳐다보았지요. 그러다가 답답한 마음에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나 보네요. 그럼 제가 내일 여기로 다시 올 테니 그때 비단값을 주세요. 드디어 처음으로 비단을 판 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은 다시 장승에게로 후다닥 돌아갔어요. 어렵게 말이 없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대로 돌아가기는 못내 아쉬웠습니다. 저기 청색, 홍색, 오색, 잡색 없는 색이 없는데 이 비단 몽땅 사실래요? 아들은 등에 짊어지고 있던 비단을 장승 앞에 모두 내려놓고는 냅다 내빼버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비단을 몽땅 팔았어요.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란 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정말이냐? 네가 비단을 모두 팔았어? 네, 어머니. 말이 없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고맙게도 비단을 몽땅 사주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말이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비단을 팔았구나. 장하다 장해. 어머니가 아들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신이 나서 제자리를 뱅뱅 돌았지요. 어머니는 그동안 쌓여있던 아들에 대한 걱정이 싹 사그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 비단 판 돈은 어디 있느냐?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아들의 호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비단 값은 내일 받기로 했어요. 아들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외상으로 비단을 줬다고? 그 사람을 어찌 믿고 비단을 모두 줬단 말이냐? 걱정 마세요. 제가 내일 꼭 비단 값을 받아올게요. 어머니는 한 사람에게 비단을 모두 팔고 그것도 모자라 외상까지 해주고 왔다는 아들의 행동이 어딘가 모르게 의심쩍어 보였지만 아들의 말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을 배불리 먹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일찌감치 일어난 아들은 장승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 키가 장대같이 큰 말 없는 사람이 보였어요. 아들은 약속대로 나와 있는 장승이 반가워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단값은 가져오셨나요? 아들은 장승에게 바짝 다가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했어요. 빨리 비단값을 주세요. 어머니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장승은 이번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계속 장승에게 돈을 달라고 보챘지요. 아무리 말해도 장승은 그저 웃기만 할 뿐 돈 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실망한 아들은 한숨을 쉬며 장승 옆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돈을 안 갖고 오셨나 보네요. 하긴 그렇게 많은 돈이
하루아침에 생길 리가 없겠죠. 그럼 내일 갖고 오세요. 대신 내일은 꼭 돈을 주셔야 해요. 아들은 장승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돈을 받아오지 못한 이유를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말 없는 사람이 내일은 꼭 돈을 가져오기로 했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가슴을 주먹으로 탁탁 치며 답답해했습니다. 순진하고 어리숙한 아들이 사기꾼에게 비단을 뺏기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다음 날은 아들과 함께 말 없는 사람을 만나러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이따금 뒤따라오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 없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어머니까지 힘들게 따라오셨는데 또 돈을 안 주면 가만 안 둘 테야. 아들은 비단만 가져가고 돈을 주지 않는 말 없는 사람을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마음이 급한 아들은 속도를 내 걷기 시작했지요. 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성큼성큼 걸어가는 아들을 따라가자니 힘에 부쳤습니다. 어느새 꽤 멀리 떨어진 아들의 뒷꽁무니를 따라가다 보니 작은 언덕 너머로 커다란 장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승이 점점 가까워지자 어머니는 안 좋은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설마? 어머니의 불길한 예감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장승 앞에 서서 빨리 오라며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비단을 샀어요. 너 지금 장승을 보고 하는 말이냐? 네, 어머니. 말이 없어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비단값도 떼어먹고. 어머니는 황당하여 더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여기까지 힘들게 오셨으니 빨리 돈을 주세요. 어서 비단값을 내놓으란 말이에요. 어머니는 돈을 달라며 장승을 흔들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바보인 줄은 알았지만 장승을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네. 바보 중에서 최강 바보로구나. 아들은 어머니가 목 놓아 울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장승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번에도 또 돈을 안 가져왔다 이거지요? 말 없는 사람이라 믿고 드린 건데 더 이상은 저도 못 참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들은 두 손에 침을 퇴퇴 뱉었습니다. 그러고는 젖먹던 힘을 다해 장승을 들어 올렸지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겨우 힘을 내 기어가듯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이 바보 녀석아.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장승을 뽑아서 어쩌려고. 어머니는 겨우 힘을 내 아들을 말렸습니다. 이렇게 못된 사람은 가만두면 안 돼요. 어머니는 이제 아들을 말릴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아까운 비단을 날린 것도 모자라서 죄 없는 장승만 뽑아버리는구나. 누가 우리 아들 좀 말려주오.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힘껏 장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장승의 뿌리가 드러나면서 이내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들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손에 묻은 흙을 탁탁 털며 씩씩거렸습니다. 그런데 장승이 뽑힌 자리에서 환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두 사람은 땅 속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광경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 빛이 더욱 밝아졌어요.
아들은 눈을 비비며 땅속을 더 파봤습니다. 그러자 땅속 구덩이에서 누런 금덩이가 하나둘 나왔어요. 에이구, 이게 뭐냐? 이건 금이 아니냐? 어머니는 너무 기쁜 나머지 한동안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둘 꺼낸 금은 어느새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꿈이냐? 생시냐? 넋을 잃고 금덩이를 매만지는 어머니에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 없는 사람이 여기에 비단값을 숨겨놨었나 봐요. 그래, 비단값 한번 후하구나. 금을 모두 가져온 어머니와 아들은 그 후로 오랫동안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두 노인 이야기. 옛날 옛날 어느 곳에 앞 뒷집에 두 영감이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내가 언제 늙어서 죽느냐, 나만은 천년만년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허리 굽은 노인들을 보면 남의 일로만 생각했는데 나이는 못 속이는 것이라 어느새 허리 굽은 영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허, 우리도 늙었네 그려. 이제 갈 준비나 해야겠네. 그러게 말이야. 죽을 일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네. 지나온 일이 꿈 같아. 인생은 짧은 거야. 여보게, 우리가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저승에 가서 오래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이 세상은 이만 끝내고 저 세상 가서 살면 되지. 하긴 그렇군.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어디 가서 공을 들여보세. 공을 어떻게 들여? 저생길을 닦아보자는 것이요? 그럼 길 닦는 것이지. 옛날부터 전하는 말이 돌을 삶아서 물으면 길 닦음이 된다고 하더군. 우리 돌을 삶아보세. 돌을 삶으면 말랑말랑해질까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면 돌이 삶아질까요?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잡스러운 못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영감은 어떻게 돌을 삶을까요? 단단한 차돌을 삶기로 결정한 영감들은 일거리를 나누었습니다. 한 영감은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많이 해오기로 하고 다른 영감은 아궁이에 불을 떼서 돌을 삶기로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바깥일과 집안일로 나누었습니다. 내가 산에 갔다 올 테니 자네는 불을 잘 떼소. 걱정 말게. 불 앞에 앉아서 쉬지 않고 불을 뗄 테니까 어서 갔다 오소. 이렇게 사이좋게 길닦음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에 간 영감은 불이 오래 탈 수 있는 굵은 나무를 찾아서 톱으로 잘라 한 짐 가득 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나무를 집에 있는 영감이 정성 들여 두 아궁이에 뗍니다. 두 가마솥 속에는 차돌이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는 산에 간 영감의 돌이요. 하나는 집에 있는 영감의 돌인데 어느 돌이나 익어야만 저승에 가서 극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을 떼는 영감도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 영감에 못지않게 바쁩니다. 두 아궁이에 동시에 불을 떼려니까 조금도 한눈을 팔 수가 없었지요. 두 아궁이에 불이 활활 타야만 하니까요. 산에 간 영감은 나무를 하면서
항상 불 때는 영감을 위하는 말을 합니다. 그저 내 돌은 무르나 안 무르나 있거나 말거나 불 때는 영감의 돌이나 무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축원하였습니다. 한 사람 돌이라도 먼저 익으면 그 다음에 익지 않은 돌에 집중하여 불을 떼면 바로 익을 것이며 그러면 극락에 둘이 다 갈 수 있을 것인데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익게 된다면 불 때는 영감의 돌이 먼저 익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마음씨입니다. 해가 저물도록 그저 내 돌은 무르거나 안 무르거나 익거나 말거나 불 때는 영감의 돌이나 익게 하옵소서. 이렇게 빌었습니다. 중얼거리면서 나무를 한 것이지요. 나무를 많이 해오지만 두 사람의 아궁이에 나누어서 불을 때니까 반밖에 차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동안 더 많이, 더 많이 나무를 하자고 중얼거리고 그 다음에는 내 돌보다 친구 돌이 먼저, 내 돌보다 친구 돌이 먼저 있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간 영감은 혼잣말을 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입만 열면 더 많이, 내 돌보다 였으니까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일을 하면 피곤한 줄도 모르고 심심한 줄도 몰랐습니다. 한편 집에서 불 때는 노인은 마음 쓰는 것이 달랐습니다. 가득 쌓아둔 나무를 떼면서 자기 아궁이에는 불을 많이 떼고 산에 간 영감의 아궁이에는 조금 뗐습니다. 그러다가 산에 간 영감이 나무짐을 지고 돌아올 때쯤이면 부지런히 뗐지요. 그런데 이상도 하지요. 불을 많이 뗀 아궁이의 돌보다 산에 간 영감의 돌이 먼저 익었습니다. 만져보니까 불 때는 영감의 돌은 단단한데 산에 간 영감의 돌은 물컹한 겁니다. 돌이 익은 것입니다. 산에 간 영감은 친구의 마음을 모르니까 너무 고마워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 아궁이에 불을 더 많이 넣어서 자네 돌이 먼저 익도록 하지. 나를 생각해서 내 아궁이에 불을 더 넣었는가. 자네 우정은 변함이 없구먼. 고마워. 이 말을 들은 불뗀 친구는 부끄러웠습니다. 뭐 그게 저. 하고 말을 더듬거리니까 산에 간 영감은 겸손해서 그러는 줄 알고 자네는 훌륭한 친구야. 어느 돌이 익었던지 하나는 익었으니까 우리 둘은 극락에 갈 수 있어. 오늘이 극락 갈 시간이니 어서 떠나세.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어디만큼 가서 한 모퉁이를 지나가다 보니까 굴갓을 쓰고 있는 사람이 염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저기가 극락을 가는 길인가 보네. 저 굴갓을 쓴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세.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말을 물으려고 하였더니 그 사람이 먼저 말을 하였습니다. 오냐, 내가 너희들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 뒤에 있는 영감은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집에서 불 뗀 영감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는 극락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누가 지키고 있어야 한다. 염불을 하고 있다가 너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들어오면 된다. 너처럼 죄 지은 사람을 만나서 넘겨주어야지. 아무에게나 넘겨주면 안 된다. 여기 서서 죄 닦음을 다시 하란 말이다.
그러면서 쓰고 있던 굴갓을 불뗀 영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산에 간 영감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스님, 저 친구는 아주 착한 친구입니다. 죄인이라니 잘못 보신 것입니다. 나의 돌이 익으라고 자기 아궁이에 불을 적게 떼고 나의 아궁이에 불을 많이 뗀 친구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여기에 서 있어야 오를 것인데. 아하, 아직도 저 친구 심보를 모르시는군. 그 반대짓을 했어요. 걱정할 것 없소. 저 사람같이 마음씨 나쁜 사람을 기다렸다가 만나서 굴갓을 넘겨주면 극락에 갈 수 있으니까 우리나 어서 갑시다. 이렇게 하여 불뗀 영감은 굴갓을 쓰고 염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 넘겨줄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야 하지요. 굴갓을 썼던 중이 걸어가면서 내 모습을 보시려고 하더니 갑자기 구렁이가 되어 기어갔습니다. 아니, 당신은 스님이 아니었소? 구렁이라니 이상하군요. 사람으로 다시 돌아온 구렁이는 자기가 있던 곳을 되돌아보면서 서글프게 말했습니다. 저기 굴갓을 쓰고 있는 동안은 겉으로 보면 스님 같지만 실상은 구렁이랍니다. 남의 눈에 사람으로 보일 뿐이지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도 살았을 때 남이 보기는 착한 사람이었으나 실제는 형편없는 욕심쟁이요, 거짓말쟁이요, 아첨꾼이요, 남을 위하는 척하고 뒤로는 실속만 차린 위선자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어서 구렁이가 된다고 합니다. 구렁이가 되지만 늦게라도 뉘우치면 아까 자기가 넘겨준 것처럼 다른 악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극락을 뒤늦게라도 갈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친구는 자기 아궁이에만 불을 많이 뗀 위선자이며 배신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산에 간 영감은 굴갓을 쓰고 있는 친구가 더욱 불쌍해졌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스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부처님 마음을 가지셨구려. 당신의 고운 마음씨 덕분에 저 친구도 빨리 악인을 만나 굴갓을 넘겨주고 우리를 뒤따라올 것이니 우리나 어서 갑시다. 그러면서 극락문이 닫히기 전에 도착하도록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불뗀 영감도 굴갓을 넘겨주고 돌아왔는데 산에 간 영감이 반가워서 뛰어가 만났더니 그 영감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눈이 밝아지도록 많이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두 영감은 그 후 극락에 가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부자 영감과 선비. 옛날 어느 곳에 한 선비가 살았는데 늙으신 어머니 부인과 함께 살았습니다. 식구는 얼마 안 되지만 남편은 학자라고 해서 일을 안 하고 책만 읽고 있고 부인은 바느질 솜씨가 좋아서 동네 바느질을 도맡아 하여 그럭저럭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인가는 일거리가 없어서 끼니를 굶게 되었어요. 며칠을 굶게 되니까 부인이 안타까워서 남편에게 말하였습니다. 아이고 여보, 이렇게 온 식구가 기운이 다하여 쓰러지는 판인데 책을 보면 뭘 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살 궁리를 하셔야지요. 선비는 논한 마지기도 없는데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겠습니까? 남의 집에 꾸러가자니 이미 꾸어다 먹고 갚지 못하여 말할 만한 곳이 없고 그때에는 어느 집이나 흉년이 들어서 다들 어려운 형편이므로 선비에게 살 궁리라는 것이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밖에 나간 선비는 무엇을 생각하다가 마루 밑에 있는 낫을 써 꺼내더니 바로 들에 나갔습니다. 들에서 제일 잘 된 논에 들어가서 하늘에 하소연을 하였지요. 선비는 원래 논이 없었으니까 이것은 남의 논입니다. 하느님, 저희 집에 식구가 단 셋인데도 며칠 동안 입에 넣은 것이 없어 죽게 되어 부득이 이 논에 왔습니다. 꼭 죽을 지경이라 이 벼를 베어가면 얼마 동안 살겠는데 그렇게 할까요 말까요? 얼마 동안 잠잠히 있더니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선비는 큰 소리로 네 이놈 남의 벼를 베다니 안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 묻고 자기가 대답을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남이 피땀 흘려 지은 농사를 도둑질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남의 논 가운데 와서 낫을 들고 있다는 것부터가 잘못이지요. 죽으면 죽었지 도둑질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낫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들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논 임자가 멀리 숨어서 듣고 보고 있었습니다. 전해에 흉년이 들었던 때이니까 남의 벼를 베어가는 일이 있어서 논 임자가 밤에는 논에 나와서 살다시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니까 누가 논 가운데로 들어가더니 낫을 쳐들고 하늘에 말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대답하더니 도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논에 도둑이 들어가면 잡으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는데 이런 대화를 하늘과 나눔으로 논 임자는 대단히 놀랐을 뿐만 아니라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도와주어야겠다. 논 임자는 이 근처에서 부자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살 따라가 보니까 선비는 다 찌그러진 오두막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논 임자가 주인을 찾으니까 아까 그 선비가 나왔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시오? 당신이 주인이오? 예, 제가 주인입니다만 어찌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누추하지만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과연 온 식구가 기진맥진하여 누워 있었습니다. 논 임자는 뒤따라오게 된 연유를 말하면서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을 다 들었소. 죽을 마당에서도 양심을 지키는 것을 보고 나도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돕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소. 어려워 마시고 나의 정성을 받아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가서 머슴을 불러 부랴부랴 죽을 쑤게 하였습니다. 빈속에 갑자기 마른 밥을 먹으면 탈이 나기 때문에 먼저 죽을 쑤게 한 것이지요. 이렇게 구원하여서 선비네 새 식구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보아하니 댁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가을이라고 해도 가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려. 그러니 부인은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고 당신은 부지런히 공부를 하여 과거를 보도록 하시오. 그동안 생활할 것은
내가 대주리다. 선비는 노님자인 부자 영감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안 돕는다면 도적 같은 사람이 되오. 나는 먹고 살만 하니까 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그래서 선비는 마음 놓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 영감의 도움으로 열심히 공부한 결과 선비는 어려운 과거에 합격하여 훌륭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비 부부는 출세를 한 후에도 어려울 때 도와준 부자 영감을 부모처럼 모시며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화목한 가족. 옛날 가난한 집에서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가난하여 아들 장가를 일찍 보낼 수가 없어서 며느리를 기다리다가 늦게 얻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며느리를 매우 사랑하였습니다. 하루는 시아버지가 아이고 오늘같이 눈이 오는 날은 입이 심심하더라. 잘떡이나 먹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사랑방에 놀러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옆집 장자네 집에 가서 찹쌀을 조금 얻어다가 떡을 찌기로 하였지요. 시어머니는 새로운 며느리의 솜씨를 보려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아가 솥에 물을 조금 붓고 그 위에 시루를 걸어서 찹쌀가루를 시루에 넣고 불을 떼라. 살살 떼야 하느니라 하고 방 안에서 지시를 하였습니다. 며느리는 시키는 대로 하였지요. 부엌에 들어온 남편은 나무를 보더니 아이고 이 나무로 찰떡을 지면 부족하겠는데 내가 어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지 하면서 지게를 지고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떡을 만드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 친정 어머니는 내가 부엌에 들어가면 시집 가서도 배울 것인데 미리 고생할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부엌에 나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때에는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건만 이제 시집 와서 보니까 그게 잘못이구나. 일은 친부모 밑에서 일찍 배웠어야 하는데 나는 너무 편하게 컸어. 그러나 저러나 불을 얼마나 떼야 하지?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를 뒤늦게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키지 않고 응석받이로 기른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지요. 모르겠다. 불을 많이 떼면 푹 익겠지. 그러면서 나무 허청 바닥에 떨어진 잣나무까지 긁어다가 불을 뗐습니다. 한참 불을 떼고 있으니까 김이 났습니다. 김이 나는 것을 보니까 조금만 더 떼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조금이 아니라 많이 떼었습니다. 이제 더 뗄 나무가 없을 무렵 탁 하는 소리가 나더니 곧이어 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불을 너무 뗐기 때문에 솥이 깨지고 시루가 터진 것입니다. 솥에 조금 부었던 물이 다 닳아서 솥이 벌겋게 달구어졌다가 마침내 깨져버린 것입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떡은 고사하고 살림살이가 깨어졌으니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며느리로서는 앞이 캄캄한 일이었지요. 어찌해야 옳단 말입니까? 조금 있으면 떡이 되었는가 하고 식구들이 물을 것인데 밥해 먹는 솥이 깨졌으니 이만저만한 잘못이 아니었지요.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훌쩍훌쩍 소리를 죽여 울었지요.
지금까지 사랑해주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남편도 아니 친정에서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았기에 떡 하나 변변히 찌지 못하고 솥단지를 깨고 시루를 터진게 한단 말이오. 하고 서슬이 시퍼렇게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서러움이 북받쳐서 더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편 안방에서 편하게 누워있던 시어머니는 이제 떡이 될 때가 되었으려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부엌에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저것은 며느라기가 우는 소리가 아닌가?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해서 솥도 깨고 시루도 깼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의 호령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아가, 너무 상심 마라. 솥이나 시루야 다시 사면 되지 않느냐. 내가 뜨뜻한 방에서 오래 누워있지 않고 진작 나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다 내 잘못이다. 이때 산에 나무를 하러 갔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울고 있어요? 예, 떡을 찌다가 시루도 깨고 솥도 깼단다. 아, 내가 진작 나무를 저왔더라면 그보다 나무 허청에 나무가 있어서 제가 불을 떼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다 제 잘못입니다. 이때 사랑에 갔던 시아버지가 돌아와서 사연을 듣고서 하는 말이 어허, 내가 괜히 찰떡이 먹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새 며느리 고생을 시키는구나. 다 내 잘못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며느리는 몸둘 바를 몰랐어요. 울음이 뭡니까? 송구스러워서 그리고 시아버지나 시어머니의 생각이 너무나 자상해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앞으로 일을 잘하고 시부모님을 잘 섬겨서 이 집의 가운이요 전통인 화목을 잘 지키리라고 결심하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 감격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일을 더 잘하겠습니다. 아니다. 다 어른들이 어른 노릇을 못한 탓이다. 이제 너희 방에 들어가서 추위나 녹여라. 이렇게 말하면서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며느리는 일을 열심히 배워서 칭찬받는 며느리가 되고 아들과 딸을 낳아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당당한 내기. 옛날에 한 어머니가 오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홀몸으로 자식을 키우지만 어머니는 남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오누이 중 오라비인 아들이 마을에서 이름난 장사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장터에서 못된 짓을 하며 돌아다니는 무리들도 겁을 먹고 피할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힘뿐만 아니라 겪으며 말 타는 기술, 활 쏘는 기술은 물론 어떤 사냥 대회에서도 아들을 따를 자가 없었지요. 저 아이는 틀림없이 이름난 장군이 될 거야.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어머니는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지요. 그러나 누구보다 오라비를 부러워한 사람은 오라비의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오라버니처럼 나도 힘겨루기에 나가봤으면. 누이도 웬만한 바위 덩어리 하나쯤은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그러나 수박회니 격구니 할 것 없이 어린 누이를 경기에 끼워주는 곳은 없었지요. 니깎게 힘을 쓴다고 얼쩡대지 말고 가서 자수매듭이나 배워라. 사람들은 누이를 비웃었습니다. 오라비도 누이의 힘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돌덩이 몇 개 든다고 다 무술이냐? 겨루기는 아녀자들의 오방색실 노름이 아니야. 어머니는 아예 펄쩍 뛰었습니다. 감히 오라비가 하는 일을 넘보려 하다니 행여 남이 들을까 무섭다. 힘이니 겨루기니 함부로 입에 올렸다가는 크게 혼날 줄 알아라. 어머니는 오라비를 대장부 중 대장부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계집아인 누이가 힘겨루기를 한다니 그것은 아들이 아녀자들도 할 수 있는 쯔쯔한 일을 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겁할 일이었지요. 어머니는 딸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오라비 앞길 막을 생각하지 말고 참한 색시가 될 생각이나 해라. 누굴 닮아 저러는지. 그러나 누이의 바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누이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녹두 갈아 세수하고 청포물에 머리 감아 멋을 내는 나이가 되었지만 누이의 관심은 힘겨루기 뿐이었습니다. 누이는 남자니 여자니 따지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나라의 큰 무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다 하는 장사들이 방방곡곡에서 모여들었어요. 오라비도 아침 일찍 집을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라비의 옷 매무새를 살피던 어머니는 으쓱 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듯하여 보기만 해도 흐뭇했거든요. 집을 나서기 전 어머니는 단지 안에 있던 음식을 꺼내 오라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좀 먹으렴. 무심결에 음식을 받아든 오라비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날고기였기 때문이지요. 산짐승의 생피와 살이 그렇게 좋다는구나. 바늘질싹을 모아 간신히 구한 것이니 한 점도 남기지 말고 싹 먹어라. 오라비는 코를 감쌌습니다. 날고기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에 비위가 상했지만 어머니의 정성을 마다할 수는 없었거든요. 몸에 좋은 약이 쓰다고 먹기는 고약해도 몸에 좋다니 참아라. 아닌 게 아니라 힘께나 쓴다는 장사들은 호랑이 고기를 날것으로 먹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이도 보고 있는데 날고기를 못 먹으면 음식 투정하는 졸장부로 보일 것 같았지요. 오라비는 헛구역질을 참아가며 날고기를 꾸역꾸역 먹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오라비를 따라 나서던 어머니가 누이에게 당부했습니다. 너는 집 잘 보고 있어라. 쓸데없는데 기웃거리면 안 돼. 내 말 알아듣지? 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무술장은 왁자지껄했습니다. 풍물패 소리가 울려 퍼지고 소문난 장사들이 모두 모였지요. 그 중에서도 팔공산 장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라비도 팔공산 장사를 눈여겨봤어요. 팔공산 장사는 팔공산에서 무예를 닦은 자로 덩치가 산만했습니다. 산발한 머리며 우악스런 손이며 사람이기보다 괴물 같았습니다. 어이 애송이들, 오늘 내 주먹으로 앉은뱅이를 만들어주련? 곱사등이를 만들어주련? 팔공산 장사는 다른 후보들을 조롱했습니다.
너희들 갈빗대가 새로 만들어졌어도 오늘은 가루가 되고 말걸. 팔공산 장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시합이 시작되자 팔공산 장사는 반칙을 밥 먹듯 했습니다. 이미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람의 배를 짓밟고 항복을 외치는 상대의 팔을 꺾어 놓았습니다. 구경하던 사람이 손가락질했다 하여 그 사람의 손도 꺾었지요. 그러나 팔공산 장사의 행패에 누구 하나 입도 벙근 못했습니다. 잔인하기가 금강산 호랑이도 떨며 간다는 협객도 무예의 달인이라는 검객의 우두머리도 겁을 먹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합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지요. 오라비는 팔공산 장사와 다른 조에서 시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합은 각 조에서 이긴 사람끼리 마지막에 승부를 가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라비는 얼른 자기 조의 선수들을 물리치고 옆조에서 난동을 부리는 팔공산 장사와 맞붙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대회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살살 배가 뒤틀리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아팠지요. 쥐어짜듯 통증이 느껴지며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목구멍에서 비린내가 올라오는 게 토를 참으려니 머리도 어지러웠습니다. 사람들이며 하늘이 빙빙 돌고 눕고만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라비는 정신을 가다듬고 겨우겨우 자기 조의 상대들을 물리쳤어요. 그리하여 오라비는 간신히 결승전에 올라 팔공산 장사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네가 장터에서 코 좀 푼다는 그 꼬맹이냐? 팔공산 장사가 가소롭다는 듯 오라비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라비도 팔공산 장사를 노려봤지요. 그러나 눈에 힘이 풀렸습니다. 오라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정신없이 토악질을 했습니다. 구경꾼들 틈에서 오라비를 지켜보던 어머니는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고린내가 심하다 했지만 고기가 상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냄새가 짙을수록 효과가 있다는 장사꾼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오라비 입술이 하얗고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는 게 탈이 나도 큰 탈이 난 듯 싶었습니다. 제 아무리 장사라도 상한 날고기를 먹고는 무사할 리가 없었습니다. 오라비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런 토사 광란이 난 모양이네. 이를 어쩌나. 오라비가 팔공산 장사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를 기대했던 구경꾼들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시합을 미룹시다. 아무리 천하장사를 뽑는 대회라도 아픈 사람에게 겨루기를 하라는 건 도리가 아니지 않소. 그러나 팔공산 장사는 아랑곳 없이 이를 갈며 으르렁댔습니다. 저놈은 내가 무서워서 지레 엄살을 떠는 것이다. 계집애 하거나 겨루기를 할 주제에 감히 내게 맞서 오늘이 네 제삿날인 줄 알아라. 팔공산 장사가 다짜고짜 나무 아래 바위를 들어 오라비에게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지요. 오라비는 배를 잡고 뒹굴 뿐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달려들 새도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눈 깜짝할 새 누군가가 날아가던 바위를 깨뜨렸습니다. 조각난 바위 덩어리가 땅에 떨어졌고 그 옆엔 웬 낯선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사내가 팔공산 장사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정이 있어 시합 시간을 맞추지 못했구려. 눈만 내놓고 얼굴을 두건으로 감싼 사내는 한눈에 보기에도
가냘프고 작았습니다. 팔공산 장사는 바짝 약이 올랐습니다.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내 놈이 감히 내가 던진 바위를 막아. 팔공산 장사가 사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팔공산 장사에게 그야말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내는 멱살을 잡힌 채 공중에서 대롱거렸습니다. 그러나 사내의 몸짓은 예사롭지 않았지요. 두건 사내는 여인네의 치마가 휘감기듯 몸을 가볍게 돌리며 팔공산 장사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얼떨떨에 멍하니 서 있는 팔공산 장사를 공격했지요. 사내의 공격은 싸움이라기보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신이 묘기를 부리는 듯이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오라비도 사내의 몸놀림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 조그만 사내가 누군지 정말 대단하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제 눈을 의심했지요. 팔공산 장사가 힘 한번 제대로 못 쓰고 뻗어버린 것입니다. 천하장사가 났네. 천하장사가 났어. 사람들이 몰려가 사내를 헹가르쳤습니다. 풍물패의 연주 소리가 울리고 술을 내라 떡을 치라며 대회장은 금세 잔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행가래를 당하던 사내의 두건이 스르르 벗겨졌습니다. 드러난 사내 얼굴을 처음으로 본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저건? 겨우 토악질을 멈춘 오라비도 사내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구경꾼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두건 사내는 바로 누이였던 겁니다. 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전하장사는 오라비가 아니라 누이였구먼. 누이가 오라비를 구하다니 여자가 저 정도면 하늘이 내려준 장사일 거야. 겨우 정신을 차린 팔공산 장사는 자신이 여자에게 진 것을 알고 도망을 쳤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누이가 오라비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라비의 힘은 누이 다음입니다. 다른 것이면 몰라도 힘이 누이만도 못하다니 어쩌면 아들은 평생 졸장부로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지 몰랐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눈치챈 어머니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해가 두릴 수 없듯 한 집안의 장사가 두릴 수는 없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진짜 천하장사가 누구인지 가려야겠다. 어머니는 상한 고기만 아니었다면 분명 아들이 천하장사가 됐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내 오라비 몸이 낫는 대로 시합을 하겠다. 큰 애너는 굽 높은 남악신을 신고 송아지를 끌고 한양에 다녀오너라. 작은 애너는 뒷산에 성을 쌓아라. 두 사람 중에서 일을 먼저 끝낸 사람이 천하장사가 되는 것이다. 오라비가 누이를 노려봤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 시합에서 진 사람은 이 마을을 영원히 떠나야 한다. 알겠느냐? 오라비의 날카로운 기세에 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누이는 한편으로 오라비와 정정당당히 겨루게 되어 기뻤지요. 다음 날 몸을 회복한 오라비는 젠 걸음으로 한양을 향해 떠났고 누이는 산으로 올랐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의 시합이 시작되었지요. 내일 아침까지 먼저 일을 끝내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지루하고 긴 시간이었지만 어김없이 날은 밝기 시작했습니다. 첫 딸기 울면 오겠지 했던 아들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뒤돌아 산을 보니 성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차 싶었습니다. 급히 부엌으로 가서 커다란 솥에 팥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팥죽은 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펄펄 끓는 팥죽을 솥에 들고 산으로 내달렸습니다. 어머니가 팥죽을 끓이는 사이 누이는 성을 다 쌓고 마지막으로 남쪽 문 위에 얹은 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얘야! 얘야! 어머니는 딸을 향해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고플 테니 이거 먹고 해라! 누이는 눈이 번쩍했습니다. 밤새도록 돌을 나르고 쌓느라 안 그래도 허기가 질 대로 졌기 때문입니다. 이 돌 하나만 얹고 먹을게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안 된다! 안 돼! 어머니는 딸의 팔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팥죽은 뜨거울 때 먹어야 제맛이지. 어미 정성을 봐서 제발 먹고 해라. 어머니는 뜨거운 팥죽을 누이 입에 강제로 퍼넣었습니다. 어머니가 마구잡이로 팥죽을 먹이자 누이의 입천장이 홀딱 벗겨졌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누이에게 팥죽을 계속해서 떠먹였습니다. 누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불안한 얼굴로 뒤를 흐긋거리는 어머니를 보니 그제야 팥죽을 쑤어온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누이는 돌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말씀대로 팥죽부터 먹고 성문에 돌을 얹으겠습니다. 그제야 어머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후후 불어가며 천천히 먹어라. 돌 하나만 얹으면 완성되는 성문이 자꾸 눈에 들어왔지만 오누이는 팥죽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어머니! 아, 누이는 팥죽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오라비의 목소리였거든요. 팥죽을 먹는 사이 오라비가 도착한 것입니다. 오라비를 본 어머니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의 진정한 천하장사가 정해졌네. 그럼 그렇지. 역시 오라비야. 누이는 남몰래 발밑을 내려다봤습니다. 얹지 못한 돌 하나가 남아있었지요. 하지만 누이는 담담히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내기에서 졌으니 약속한 대로 지금 이 마을을 떠나겠어요. 어머니는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라비는 누이에게 축하를 받는 것이 민망했습니다. 쩔쩔매는 어머니와 바닥에 엎어진 팥죽 솥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라비는 떠나는 누이를 잡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누이가 떠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해 나라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어요. 산 짐승을 먹고 산다 하여 푸른 이리떼라 불리는 오랑캐는 나라를 삽시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라비가 사는 마을은 아무 피해도 입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오랑캐가 쳐들어오자 누이가 쌓아놓은 산성으로 피난을 갔고 오라비는 산성을 방패삼아 오랑캐를 물리쳤거든요. 오랑캐가 모두 물러간 날 사람들은 오라비는 물론 누이에게도 감사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며칠 뒤 오라비는 누이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산성은 높은 곳에 있어서 적의 움직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적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피신처였습니다. 누이가 쌓은 산성이 없었다면 오랑캐를 이기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지요. 오라비는 비로소 진정한 내기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오라비는 누이를 만난다면 다시 내기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지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내기를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미투리 장수. 옛날에 어떤 미투리 장수가 장날이 돼서 장터에 미투리를 팔러 갔습니다. 가서 난전을 펴놓고 앉았는데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손님이 하도 안 와서 한 켤레도 못 팔았대요. 이러다가 오늘 아주 공치는 거 아니야? 조바심을 치고 있는데 이때 마침 손님이 한 사람 왔습니다. 그 미투리 한 켤레에 얼마요? 성냥이요. 장사가 잘 될 때라면 넉냥을 불러도 되겠지만 모처럼 온 손님한테 제 값을 다 부를 수 있나요? 좀 싸게 불렀지요. 그럼 두 켤레만 주시오. 그래서 손님한테 미투리 두 켤레를 내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돈 6냥을 받을 양으로 손을 벌리고 있는데 손님이 괴춤을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돈이 아니라 인삼 한 뿌리를 내놓더래요. 돈은 없고 가진 거라고니 인삼뿐인데 이 인삼이 이래 배도 시세로 치면 10냥은 너끈할 거요. 미투리 장수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 그 인삼을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인삼을 안 받으면 돈이 없는 손님은 그냥 갈 테고 그렇게 되면 곧 다시 공을 칠 테니까요. 그보다는 인삼이라도 받았다가 되팔면 공치는 것보다야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인삼 한 뿌리를 받고 돈 넉냥을 거슬러 주었습니다. 10냥짜리라니까 그래야 셈이 맞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운 좋게도 인삼 장수가 앞을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불러 세워놓고 인삼을 보여주었지요. 그랬더니 그만하면 12냥어치는 되겠소. 파시려오. 하지 뭐예요. 10냥어치로 셈을 놓아 산 것을 12냥에 팔게 됐으니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얼른 팔았지요. 그러고 나서 또 난전 앞에 앉았는데 웬일인지 더는 손님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해걸음 때까지 한 켤레도 못 팔았어요. 그래서 막 전을 거두려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까 인삼을 사간 인삼 장수가 헐레벌떡 달려오지 뭐예요? 그러고는 하는 말이 아까 사간 인삼을 다시 보니 성한 인삼이 아니라 썩은 인삼이요. 미안하지만 물어줘야 되겠소. 하면서 인삼을 내미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정말로 한쪽 구석이 시커멓게 썩어 있더래요.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미투리 장수는 생각할수록 억울했어요. 아, 성한 미투리 주고 썩은 인삼을 받았으니 너무 억울하구나. 그래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으니 인삼 장수도 안 됐던지 흥정을 했어요. 이 인삼 썩은 곳을 도려내면 아주 못 쓸 건 아니고 잘 살피지 않고 산 내 잘못도 있으니 이렇게 합시다. 아까 내가 준 12냥 중에서 절반인 6냥만 돌려주시오. 그러면 이 인삼을 내가 그냥 가져가겠소. 어떻소? 가만히 생각해보니 싫다고 할 까닭이 없었어요. 12냥 곱다시 손해볼 만해야 절반이라도 건지는 게 나았지요. 그래서 그러자 하고 6냥을 인삼 장수에게
도로 내주었어요. 미투리 장수가 인삼 장수를 보내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알쏭달쏭했어요. 분명히 손해를 보긴 본 것 같은데 대체 몇 냥을 손해본 거야? 하며 아리송했지요. 미투리 한 켤레에 석냥씩 쳐서 6냥어치 팔고 10냥어치 인삼 한 뿌리 받아 넉냥을 거슬러줬는데 그걸 다시 2냥 남기고 팔았다가 썩은 걸 알고 도로 6냥을 돌려줬으니 말이에요. 생각할수록 알쏭달쏭 가물가물 뒤죽박죽 도무지 모르겠어요. 미투리 장수는 대체 몇 냥을 손해봤을까요? 답답한 미투리 장수는 장터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늙은 책 장수를 찾아가 물어봤어요.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도대체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본 거요? 책 장수가 가만히 이야기를 듣더니 가르쳐주는 말이 이렇더래요. 어려울 것 없네. 자네가 남에게 준 것과 남한테서 받은 것을 샘놓아 서로 삭치면 되지. 자네가 준 것은 미투리 두 켤레, 6냥, 인삼 한 뿌리 10냥, 거슬러준 돈 넉냥, 그리고 나중에 썩은 것을 알고 물어준 6냥, 합해서 26냥이지. 받은 것은 인삼 한 뿌리 10냥, 그 인삼 판 돈 12냥, 합해서 20냥이고, 그 인삼 판 돈 12냥, 합해서 22냥이고, 26냥을 주고 22냥을 받았으니 삭치면 넉냥 아닌가. 그러니 자네는 오늘 거래로 넉냥을 손해본 것이네. 알쏭달쏭 뒤죽박죽 가물가물했던 문제가 해결되자 미투리 장수는 속이 다 후련했어요. 분명히 손해를 보았는데도 말이죠. 사람의 마음이 참 이렇게 간사하답니다. 미투리 장수는 하는 수 없이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영리한 처녀. 옛날 우리나라에서 임금이 왕비를 뽑기 위하여 왕비 후보자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꽃 중에는 무슨 꽃이 제일인고? 어떤 처녀는 장미꽃이라 하고 어떤 처녀는 모란이라 하고 어떤 처녀는 국화가 제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나이 어린 처녀가 말했습니다. 목화꽃인 줄로 아옵니다. 어찌하여 그러한고? 목화는 아름다운 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우리들이 입는 무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 그래. 그럼 어떤 고개가 넘기에 제일 힘이 드는가? 어떤 처녀는 아리랑 고개, 어떤 처녀는 단발령 고개, 어떤 처녀는 슈풍령 고개, 어떤 처녀는 꼬부랑 고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처녀가 말했습니다. 보릿고개인 줄로 아옵니다. 왜 그런고? 다른 고개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다 넘어갈 수 있지만 식량이 떨어진 봄철에서 새 보리가 나오는 여름까지 먹을 것이 없는 기간, 곧 보릿고개가 제일 넘어가기 힘든 고개인 줄로 아옵니다. 오, 그래.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저 궁궐의 지붕에 있는 기와꼴이 몇 개인지 알 수 있는고? 그러자 처녀들은 우우 나가서 고개를 들고 지붕을 보고 기와꼴을 세었습니다. 한참 세어가다가 잊어버려서 다시 세느라고 고생을 하였지요. 그런데 그 나이 어린 처녀는
빗물이 떨어진 처마 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예, 백인 줄로 압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았는고. 예, 처마 밑에 팬 빗물 자리를 세어보았습니다. 오, 그래. 그러면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는 저 황소의 무게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고. 어떤 처녀는 죽여서 고기를 단다든가 큰 저울로 달아본다든가 비슷한 크기의 황소를 달아본다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래, 너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임금이 나이 어린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예, 저기 강가에 배가 있는데 그 배에 황소를 실어서 강물이 배전에 차오른 곳에 금을 그은 뒤에 황소를 내려놓고 돌을 실어서 금방 표를 한 곳까지 물이 차오르도록 돌을 집어넣다가 그 돌을 하나하나 달아서 보태면 황소 무게가 나올 줄 압니다. 오, 그래. 짐은 저 처녀를 왕비로 택하겠노라. 이리하여 영리한 처녀는 나라의 왕비가 되어 임금을 잘 섬기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아들이 가르쳐준 방도. 옛날 어느 고을에 이방 벼슬하는 이가 있었는데 사람됨이 참 바르고 똑똑했어요. 고을 일도 반드시 법대로 하고 공변되게 해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지요. 그래서 고을 백성들이 다 믿어워 했답니다. 한해는 이 고을에 본디 있던 원님이 다른 고을로 가고 새로 원님이 갈려왔어요. 그런데 새로운 이 원님이 참 엉큼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었지요. 전에 있던 고을에서는 워낙 긁어이지를 해서 고을 백성들 집집마다 숟가락 몽둥이 하나 남아나질 않았대요. 그런 원님이 와났으니 이방이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었지요. 이방이란 게 늘 원님 곁을 지키며 미주알 고주알 아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방이 워낙 올곧고 맑은 사람이라 뭘 좀 긁어먹으려 해도 해먹을 수가 있어야지요. 고을 백성들한테서 구실이라도 슬쩍 올려 뜯어내려 하면 당장 나라법을 들이대며 못하게 막으니 말이에요. 아무리 원님이라고 나라법에 어긋나는 일은 못하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이 원님이 아주 심통이 단단히 나서 벼르고 있었어요. 눈에 가시 같은 이방을 한번 혼내주리라 하고 말이지요. 그러던 중에 한 번은 때가 왔습니다. 마침 원님 생일날이 다가와서 잔치 준비를 하게 되었거든요. 잔치에는 손님을 여러 청하고 음식을 가추가추 마련하는 법이지요. 그걸 빌미로 이방을 불러다 놓고 원님이 영을 내렸어요. 여보게 이방, 이번 잔치상에는 십리탄과 백가지 나물이 빠지지 않도록 하게. 이방은 어리둥절했지요. 귀에 익은 음식 이름이 아니었으니까요. 예?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또? 자네 귀가 먹었나? 십리탄과 백가지 나물이라 하지 않던가? 두 번 다시 묻지 말고 내일까지 마련해 놓게. 만약 영을 어겼다가는 관장을 욕보인 죄로 엄히 다스릴 것이야. 이방은 원님 앞에서 물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안개 속이었지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으니 말이에요. 십리탕은 무엇이며 백가지 나물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속이 답답해진 이방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어봤어요. 여보게, 사또께서 십리탕과 백가지 나물을 장만하라 하시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는가? 하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말았지요. 이 방은 점점 더 속이 타들어갔어요. 십리탕은 그렇다 치고 도대체 100가지 나무를 무슨 수로 장만한단 말인가? 10가지 나무리면 몰라도. 집에 돌아온 이방은 그만 이불을 쓰고 드러누웠지요. 드러누워 끙끙 앓는데 그걸 본 아들이 물었어요. 이방한테 나이 연하면 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일을 아들이 몰라서야 되나요? 아들은 알려달라고 계속 떼를 썼지요. 하도 부득부득 조르기에 이방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원님이 내일까지 십리탕과 100가지 나무를 장만해 놓으라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런다고 말이지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잠깐 생각을 하더니 아버지 걱정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십리탕과 100가지 나무를 어떻게 하면 장만할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하고는 방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이방은 그 말대로 음식을 장만해서 이튿날 원님에게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끙 하고 용을 쓰며 입만 실룩실룩 할 뿐이었어요. 아무 말을 못하더래요. 아들이 가르쳐 준 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십리탕은 오리고기를 물에 넣고 푹 고운 오리탕 두 그릇이면 되고 100가지 나물은 흰 가지를 묻힌 나물 반찬이면 될 것입니다. 오리가 둘이면 십리요. 흰 가지는 다른 말로 100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걱정 마시고 내일 원님이 묻거든 오리탕 두 그릇에 흰 가지 무침을 곁들여 내놓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쯤이야 장만하기 식은 죽 먹기잖아요. 뚝딱 만들어 이튿날 가져다 바쳤더니 아니나 다를까 원님은 아무 말을 못하더래요. 그럼 그렇지요. 모두가 이치에 맞는 답인데 무슨 말을 더하겠어요. 그 뒤로 원님은 이방을 더는 함부로 못하고 백성들한테 긁어이질도 못하고 얌전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신통한 아이.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참 신통했다고 해요. 무엇이 신통한고 하니 수수께끼를 그렇게 잘 풀었대요. 어른 여럿이 며칠을 두고 끙끙 앓아도 못 푸는 걸 이 아이는 눈만 두어 번 껌뻑껌뻑하면 금세 알아맞혔대요. 그러니 신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나라에서는 임금과 신하들이 그림 한 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이웃나라에서 보낸 그림이었지요. 머리 허연 노인이 손에 모이를 들고 서 있고 그 몇 걸음 앞에는 닭이 몇 마리 놀고 있는 그림인데 그걸 보내면서 수수께끼를 같이 보냈대요. 그 그림 속 노인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맞혀 보라는 거지요. 날고 긴다는 벼슬아치들과 선비들이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궁리를 해봐도 도무지 몰랐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똑같은 그림을 여러 장 베껴서 한 사람 앞에 한 장씩 들고 온 나라를 돌아다녔답니다. 수수께끼 풀 사람을 찾아서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신하가 이 아이가 사는 마을에 오게 되었어요. 신하가 그림을 들고 다니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보이는데 이 아이가 그림을 한번 쓱 보더니 대번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네가 이 노인 나이를 알겠느냐? 예, 알만합니다. 그럼 말해보아라. 몇 살이냐? 81살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노인이 손에 모이를 들고 닭 앞에 선 것은 닭을 부른다는 뜻이지요. 닭을 부를 때는 구구하지 않습니까? 구구는 81이니
곧 81살이 틀림없습니다. 신하가 무릎을 치고 그 길로 곧장 대궐로 돌아가 임금께 아뢰었지요. 임금도 그 말을 옳게 여기고 81살이라고 답을 적어서 이웃나라에 보냈더니 과연 맞췄어요. 그 일이 있은 뒤로 온 나라에 소문이 짜하게 났습니다. 아무 고을에 가면 참 똑똑한 아이가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잘 푼다 이런 소문이 나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지요. 그 소문을 듣고 하루는 도적대가 이 마을에 왔어요. 사나운 도적대가 밤중에 왈강달강 몰려와서는 이 아이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네가 그리 똑똑하다니 우리가 내는 문제를 풀어라. 날이 셀 때까지 석은 콩, 닦은 밭을 한 개씩 가져오너라. 만약 가져오면 우리는 순순히 물러날 것이로되 못 가져오면 너희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일이 이렇게 되놓으니 마을 사람들이 다 이 아이만 쳐다보는 거예요. 마을이 무사하냐 아니냐가 이 아이한테 달렸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도둑이 가져오란 게 참 엉터리 없는 것이거든요. 석은 콩, 닦은 팥 한 개씩이라면 콩과 팥 한 개가 각각 석은 닦은이 돼야 한다는 말인데 그런 콩팥이 어디 있나요? 석은 닦은이 되려면 참외만 해서도 안 되고 호박만은 해야 할 텐데 그것도 애호박은 안 되고 커다란 늙은 호박쯤은 돼야 할 텐데 그런 콩과 팥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 걱정이 늘어졌는데 아이는 잠깐 눈을 몇 번 껌뻑껌뻑 하더니 알았다는 듯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어디론가 달려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 콩과 팥을 한 개씩 가지고 와서 도적들 앞에 보란 듯이 내놨지요. 그걸 보고 도적대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아무 말 없이 순순히 물러가더래요. 아이는 대체 어떤 콩과 팥을 가져왔을까요? 아이가 가져온 것은 거무스름하고 물컹한 콩 한 개와 반짝반짝 윤기 나는 팥 한 개였대요. 거무스름하고 물컹한 콩은 썩은 콩이요. 반짝반짝 윤기 나는 팥은 잘 닦은 팥이었지요. 그걸 보고 도적대는 순순히 물러간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석은 콩은 썩은 콩과 소리가 비슷하고 닦은 팥은 닦은 팥과 소리가 비슷하잖아요. 그걸 써먹은 거랍니다. 그 후로 아이 하나 때문에 마을은 평안했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도깨비와 안악. 옛날 어느 곳에 가난한 안악이 살았어요. 젊어서 남편 잃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데 무슨 애기 들었는지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해도 살림이 붙지를 않았지요. 붓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굶느니 먹느니 하고 사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살던 집까지 시집 식구들한테 빼앗기고 쫓겨났네요. 쫓겨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앞길이 막막했어요. 오막살이 집 한 칸이라도 있어야 비바람을 피할 텐데 돈 한 푼 없으니 어떡해요. 집을 사려니 돈이 있나요? 터를 사려니 돈이 있나요? 안악이 국리 끝에 도깨비 터에다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도깨비 터라고 하는 곳은 도깨비가 사는 곳으로 옛날부터 도깨비 터에다가 집을 지으면 천석군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아무도 거기에 집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집을 지었다 하면 금세 무너져 버렸거든요. 누구든지 그 터에다 집을 지으면 그날 밤이 지나기도 전에 홀라당 무너져 버렸어요. 기둥뿌리만 남고 죄다 폭삭 내려앉아 버리는 겁니다. 도깨비가 장난을 치는 거지요.
저희들이 살 곳에 사람이 집을 지으니 못 살게 하느라고 말이에요. 이러니 누가 그 터에 집을 지으려고 하겠어요? 아무도 안 짓겠지요. 그래서 그런 터는 값도 없었어요. 안악이 바로 그 도깨비 터를 공짜로 얻어다가 제 힘으로 집을 지었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 기둥을 박고 대들보와 석가래를 얹은 다음 흙으로 벽을 바르고 지푸로 이형을 엮어서 지붕을 이었지요. 그랬더니 아주 작은 오막살이긴 해도 비바람 막을 만한 집이 되었어요. 그렇게 집을 다 지어놓고 생각을 해보니 여태 여기에 집을 지은 사람치고 이틀을 넘긴 이가 없거든요. 하룻밤새 집이 허물어져 버리니 그렇잖아요. 이 집도 그냥 두면 허물어져 버릴 테지. 오늘 밤엔 내가 잠을 안 자고 집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 밤 잠을 안 자고 집을 지켰어요. 온 집 구석구석에 관솔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방 한 가운데에 떡 버티고 앉아서 지켰지요. 아니나 다를까 밤이 이슥해지니까 구들장이 들썩들썩 마룻장이 쿵덕쿵 쿵덕쿵 하더니 도깨비들이 떼거지로 여기저기서 막 나오더래요. 어떤 놈은 구들장 밑에서 아궁이로 엉금엉금 기어나오고 어떤 놈은 마루 밑에서 봉당으로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이렇게 떼거지로 나와서는 누가 또 우리 터에 집을 지었어? 얘들아, 이 집을 모두 헐어버리자 하거든요. 그래서 병력같이 소리를 질렀지요. 이놈들, 너희들은 무슨 심술로 남의 집을 헐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도깨비들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야말로 무슨 심술로 남의 터에 집을 짓느냐? 그래서 맞받았지요. 터는 너희 터인지 몰라도 집은 내가 지은 집이다. 그랬더니 도깨비들도 맞받았어요. 집은 네가 지은 집인지 몰라도 터는 우리 터다. 이렇게 옥신각신 티격태격 하다가 새벽이 가까워 오니까 도깨비들이 바빴던지 수수께끼 내기를 하자고 하더래요. 그럼 수수께끼 내기를 해서 이기는 쪽이 터를 차지하고 지는 쪽이 물러나기로 하자. 안악도 좋다고 해서 수수께끼 내기가 붙었어요. 먼저 도깨비들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돌부처 냉가슴 앓는 데는 무슨 약을 쓰면 낫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악이 얼른 대답을 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하다가 도깨비가 할 말이 없는지 안악더러 수수께끼를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냈지요. 눈은 스물둘, 목은 다섯, 등은 여덟 개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도깨비들이 우물쭈물하고 대답을 못하더래요. 그래서 안악이 이겼답니다. 수수께끼 내기에서 진 도깨비들은 그 길로 어디론가 휙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안악은 새로 지은 집에서 잘 살았지요. 도깨비 터라 그런지 그 뒤로는 살림도 잘 붙어서 얼마 안가 논사고 밭사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짓고 부자가 되어 잘 살았대요. 그건 그렇고 도깨비 수수께끼 답으로 안악은 뭘 됐을까요? 또 안악이 낸 수수께끼 답은 뭐였을까요? 안악은 도깨비가 낸 수수께끼, 돌부처 냉가슴 앓는 데는 무슨 약을 쓰면 낫는가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야 잉어뿔을 고아 먹이면 낫지. 그랬더니 도깨비들이 맞받더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잉어에 무슨 뿔이 있다고? 그래서 안악도 대받았지요. 그럼 돌부처가 무슨 냉가슴을 알아? 이렇게 되니 도깨비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악이 낸 수수께끼 답은 바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얼굴에 있는 눈 두 개, 손톱 눈과 발톱 눈이 열 개씩 스무 개, 합해서 눈이 모두 스물두 개 있지요. 또 얼굴 밑에 목 하나와 손목 둘, 발목 둘 해서 목이 모두 다섯 개, 배 뒤에 등 하나와 손등 둘, 발등 둘, 눈등 둘, 콧등 하나 해서 등이 모두 여덟 개잖아요. 오늘의 동화
선비의 신랑감. 옛날에 어떤 선비가 딸을 시집 보낼 때가 돼서 사위감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귀한 내 딸을 아무데나 시집 보낼 수 없으니 재주 많고 덕 많은 총각을 구해야겠다 하고는 온 나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사위감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곳에 가니까 참 글재주가 좋은 총각이 있더래요. 얼마나 글재주가 좋은지 아무리 어려운 글도 한번 배우면 잊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책도 막힘없이 술술 읽고 아무리 어려운 글재도 듣는 대로 바로 척척 글을 짓더래요. 그 글재주에 반해서 선비가 당장 청혼을 했지요. 나는 아무데 사는 아무 선비인데 내 사위가 되는 것이 어떤가? 하니 그 총각도 선선히 허락을 해서 내친김에 날까지 받아 아무 날 혼례를 치르러 오라고 일러놨어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오는데 오다가 한 마을에 들르니까 참 손재주가 좋은 총각이 있더래요. 얼마나 손재주가 좋은지 나무토막 몇 개만 있으면 못 만드는 게 없었지요. 쓱싹쓱싹 대패질에 뚝딱뚝딱 망치질 몇 번 했다 하면 문짝도 뚝딱, 밥상도 뚝딱, 장롱도 뚝딱. 아, 이러니 이보다 더 손재주 좋은 총각이 어디 있겠어요? 그 손재주에 반해서 이 선비가 앞서 혼인 약속한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또 청혼을 했답니다. 나는 아무데 사는 아무 선비인데 내 사위가 되는 것이 어떤가? 그러니까 이 총각도 선선히 허락을 해서 똑같은 날을 받아 아무 날 혼례 치르러 오라고 일러놨지요. 그러고 나서 또 집으로 오는데 어느 곳을 지나다 보니까 참 농사재주가 좋은 총각이 있더래요. 얼마나 농사재주가 좋은지 한마지기 논에 모를 심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심고 두마지기 논에 김을 매면 숨 한번 쉬는 사이에 다 매더래요. 그 농사재주에 반해서 이 선비가 앞서 두 번이나 혼인 약속한 것을 깜빡 잊고 또 청혼을 했대요. 나는 아무데 사는 아무 선비인데 내 사위가 되는 것이 어떤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선선히 허락을 해서 똑같은 날을 받아 아무 날 혼례를 치르러 오라고 일러놨대요. 이렇게 해서 딸 하나의 사위 셋을 보게 되었답니다. 혼례 치르는 날이 돼서 총각 셋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니 일이 나긴 났지요. 이때 딸이 나서서 새 총각한테 하는 말이 이왕의 일이 이렇게 됐으니 세 분 가운데 한 분을 신랑감으로 고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주들이 다 어슷비슷하니 이 길로 나가서 3년 동안 무슨 재주든지 한 가지씩 더 배워오십시오. 그러면 가장 좋은 재주를 배워오신 분께 시집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총각이 흩어져서 재주를 배우러 떠났지요. 그리고 3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3년 동안 셋이서 어떤 재주를 배웠는고 하니 먼저 글재주 좋은 총각은 점치는 재주를 배웠고요. 점을 한번 딱 쳤다 하면 아무리 먼 데에 있는 일도 용케 알아맞히게 되었대요. 그 다음 손재주 좋은 총각은 멍석 만드는 재주를 배웠는데 멍석이라도 예사멍석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멍석이었대요. 한번 타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금세 훨훨 날아갔지요. 농사재주 좋은 총각은 배농사 짓는 재주를 배워서 배 한 개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 배는 예사배가 아니라 사람 목숨을 살리는 배였습니다. 이렇게 다들 재주를 한 가지씩 배워서 돌아오는데 오다가 셋이서 만났어요. 만나서 먼저 점 잘 치는 총각이 점을 쳐보고는 깜짝 놀랐대요. 이거 큰일 났다.
처녀가 병이 들어 다 죽어간다. 그러니까 멍석 만드는 총각이 한시가 급하니 멍석을 타고 가자 해서 새 총각이 멍석을 타고 훨훨 날아갔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처녀 집에까지 갔습니다. 가보니 아닌 게 아니라 처녀가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데 막 숨이 넘어가려고 했어요. 이때 배농사 짓는 총각이 품속에서 배를 꺼내요. 갈아서 즙을 내어 처녀한테 먹였지요. 그랬더니 다 죽어가던 처녀가 언제 아팠느냐는 듯 벌떡 일어나더래요. 처녀를 살려놨으니 이제는 누구랑 혼인하느냐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지요. 점 잘 치는 총각이 아니었으면 처녀가 죽어가는 것도 몰랐을 테고 멍석 만드는 총각이 아니었으면 빨리 오지도 못했을 테고 배농사 짓는 총각이 없었으면 빨리 온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이러니 새 총각 가운데 누가 중하고 덜하고가 없었지요. 그런데 처녀는 오래 생각하지도 않고 새 총각한테 뭐라고 뭐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새 총각이 다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중 한 총각이 처녀한테 장가를 들게 되었대요. 대체 처녀는 신랑감으로 누구를 골랐을까요? 또 그렇게 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처녀는 새 총각한테 차례로 이렇게 물었답니다. 점 잘 치는 도련님은 점을 쳐서 그 재주가 없어졌나요? 아니요. 멍석 만드는 도련님은 여기 오느라고 멍석이 없어졌나요? 아니요. 배농사 지은 도련님은 저를 살려서 배가 없어졌나요? 그렇소. 그러니까 처녀가 두 분은 저 때문에 잃은 것이 없지만 한 분은 저를 살리느라고 귀한 배를 잃었으니 마땅히 그분께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모두가 그 말을 옳게 여겼지요. 그래서 배농사 지은 총각이 선비딸한테 장가를 들었다는 이야기랍니다. 오늘의 동화 씻으면 빛나는 우물. 옛날 옛적 어우락 나라에 꼬르와 성을 세운 안정왕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거북신이 안정왕 앞에 나타나 자신의 발톱을 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발톱으로 활을 만들어 쏘면 한 번에 수만 명의 적을 물리칠 수 있다. 안정왕은 그 말을 듣고 까우로에게 활을 만들라고 명령했어요. 까우로는 아주 크고 튼튼한 활을 만들었답니다. 하지만 활이 너무 커서 힘이 센 사람만이 다룰 수 있었지요. 안정왕은 그 활을 항상 자기 곁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때 남의 나라의 찌에우다 왕이 어우락 나라를 침략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안정왕에게는 신비한 활이 있었기 때문에 찌에우다 왕은 이길 방법이 없었지요. 그래서 찌에우다 왕은 자신의 아들 종투이를 어우락 나라에 보내서 그 활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종투이는 아버지의 말에 따라 어우락 나라를 향해 길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정왕의 딸인 미짜오를 만나게 되었지요. 미짜오는 매우 아름다운 공주였어요. 두 사람은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고 말았지요. 꼬르와 성 안팎을 돌아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안정왕도 쫑투이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둘은 결혼시켜 주었지요. 어느 날 밤 쫑투이는 정원에 앉아 미짜오에게 물었습니다. 미짜오, 아무도 어우락을 침략하지 못하는데 무슨 비결이 있소? 글쎄요, 어우락은 꼬르와 성이 높은 데다 깊은 도랑이 에워싸고 있어서 그럴 거예요.
또 한 번에 수만 명의 적을 물리치는 신기한 활이 있어서 그렇지요. 쫑투이는 놀라는 척하며 그 활을 한번 보고 싶다고 했어요. 밑자오는 망설임 없이 안정왕의 잠자리에 놓아둔 활을 가져와 말했지요. 이건 거북신의 발톱으로 만든 거예요. 쫑투이는 활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밑자오에게 다시 돌려주었지요. 다음 날 쫑투이는 안정왕의 허락을 받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쫑투이는 찌에오다 왕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말했어요. 이야기를 듣자 찌에오다 왕은 말했습니다. 이제 가짜 활을 만들어 진짜 활과 바꿔오너라. 쫑투이는 찌에오다 왕의 분부대로 가짜 활을 가지고 다시 어우락 나라로 돌아갔어요. 안정왕은 사위가 돌아오자 잔치를 열어주었지요. 모두들 기분이 좋아 술을 많이 마셨답니다. 쫑투이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짜 활을 진짜 활과 몰래 바꿔놓았어요. 다음 날 밑자오는 남편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찬 걸 보았습니다. 쫑투이 무슨 걱정거리가 있나요? 밑자오, 나는 이제 아버지를 따라 먼 곳으로 가야 해요. 밑자오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슬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쫑투이가 말을 이었어요. 밑자오,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찾을 수 있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제게는 거위털로 만든 옷이 있어요. 제가 가는 길에 거위털을 뿌릴 테니 거위털을 따라 저를 찾아오세요. 밑자오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쫑투이와 헤어졌지요. 쫑투이는 남의 나라에 돌아가 찌에오다 왕에게 진짜 활을 주었답니다. 찌에오다 왕은 아주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이제 어우락은 내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어우락 나라를 쳐들어갔지요. 신비한 활이 있다고 믿은 안정왕은 적이 쳐들어왔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적군이 성 밑까지 올라오자 그제야 활을 쏘라고 했지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것은 진짜 활이 아니었으니까요. 적군이 성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결국 안정왕은 밑자오와 말을 타고 서둘러 도망쳤지요. 한편 왕의 뒷자리에 앉은 밑자오는 옷에서 거위털을 빼 길 위로 뿌렸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쉬지도 않고 험한 길을 달려 잣선에 이르렀지요. 안정왕은 그곳에서 잠시 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적군이 그곳까지 쫓아왔답니다. 이제 길이 험해서 더는 도망갈 수 없었어요. 안정왕은 바다를 향해 거북신에게 빌었습니다. 그러자 태풍이 불고 산이 흔들리더니 거북신이 나타나 말했어요. 저기 네 뒤에 앉아있구나. 그 순간 안정왕은 모든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안정왕은 칼을 꺼내 밑자오의 목을 베었어요. 그리고 딸을 죽인 슬픔에 안정왕도 바다로 몸을 던졌답니다. 한편 쫑투이는 꼬르와성을 점령하고 나서 거위털이 떨어진 길을 따라 밑자오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쫑투이가 바닷가에 도착하자 이미 숨을 거둔 밑자오만 있었지요. 쫑투이는 밑자오를 꼬르와 성으로 옮겨와 묻어주었어요. 하지만 밑자오를 잃은 슬픔을 이길 수 없었답니다. 쫑투이는 아내가 항상 목욕하던 우물에 그만 몸을 던져 죽고 말았어요. 지금 꼬르와성 안에는 안정왕을 위한 사당이 있어요. 그 사당 앞에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 쫑투이 우물이라고 전해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바다로 흘러간 밑자오의 피는 조개가 삼켜 진주를 만든다고 해요.
그 진주를 쫑투이 우물에 씻으면 더 밝게 빛난다는 전설이 전해진답니다. 오늘의 동화 스님과 선비. 옛날에 한 선비가 금강산 구경을 갔어요. 금강산에 가보니 참 좋더래요. 산도 좋고 골도 좋고 물도 좋고 그래서 그것들 구경하느라고 해가 가는지 날이 저무는지도 몰랐지요. 한참 구경을 하다 보니 그만 해가 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방이 캄캄했지요. 산속에서 해가 지면 금세 캄캄해지거든요. 본디는 해가 있을 때 산을 내려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야 마을에 가서 자리를 붙든지 주막에 들든지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산속에서 덜컥 날이 저물었으니 어떻게 해요? 산을 내려가려 해도 캄캄해서 길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하겠고 참 큰일이 났다 하고 있는데 멀리서 불이 반짝반짝했습니다. 불빛을 따라갔어요. 가보니 절이었지요. 그것도 아주 큰 절이었답니다. 절집도 크고 스님들도 많고 방마다 불이 환한 그런 절이더란 말이지요. 이제 살았다 하고 주지 스님한테 청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산속에서 날이 저물어 불빛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부디 이 절에서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지 스님 하는 말이 묵어가시는 거야 얼마든지 좋소마는 우리 절에는 오랜 옛날부터 전해오는 풍습이 있소이다. 우리 절에 묵어가는 손님은 누구든지 우리가 내는 수수께끼를 불어야 하지요. 어디 한번 풀어보시려오. 이러는 거예요. 그 뭐 다른 수가 있어야지요. 여기서 묵어가려면 어쨌든 하라는 대로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디 한번 수수께끼를 내보시라 그랬지요. 그랬더니 스님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게 이랬어요. 잘 들으시오. 우리 절에는 스님이 모두 100사람이 있소이다. 그 중에는 젊은 스님도 있고 늙은 스님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마을에서 송편이 100개 들어왔다오. 이것을 나누어 먹는데 젊은 스님은 한 사람 앞에 3개씩, 늙은 스님은 3사람 앞에 1개씩 나누어 먹었지요. 그랬더니 남는 것도 모자라는 것도 없이 딱 맞아 떨어집디다. 그러면 우리 절에 젊은 스님은 몇이고 늙은 스님은 몇이겠소? 송편 100개를 젊은 스님은 한 사람이 3개씩 먹고 늙은 스님은 3사람이 어울려 1개씩 그러니까 한 사람이 3분의 1씩을 먹었다는 말이었지요. 그렇게 해서 스님 100사람이 딱 맞아 떨어지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절에 젊은 스님은 몇이고 늙은 스님은 몇이냐 이거지요. 선비는 처음에 속으로 에이 그것쯤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알쏭달쏭했어요. 도대체 젊은 스님과 늙은 스님은 각각 몇 사람씩일까요? 한참 동안 머리를 굴리면서 선비는 끙끙 앓았습니다. 어쨌든 자리를 붙으려면 답을 알아내야 하니까 머리가 아파도 어쩔 수 없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궁리한 끝에 겨우 답을 알아냈어요. 알았습니다. 젊은 스님은 25, 늙은 스님은 75이지요. 그 말을 들은 주지 스님이 껄껄 웃더니 예, 바로 맞히셨소. 사실은 재미있으라고 그런 거지. 수수께끼 답을 못 알아 맞힌다고 해서 어찌 길손을 내치겠소이까. 어쨌든 알아 맞히셨으니 그만큼 대접이나 잘해드리겠소이다.
하고는 저녁상 한상 잘 차려주고 방도 깨끗한 걸로 비워주더래요. 그래서 하룻밤 잘 자고 갔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웃고 웃는 저승길. 옛날 호랑이가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던 시절 어느 산골에 이서방이라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농부라고는 하지만 아내가 농가밭에 나가서 주로 일을 하고 이서방은 술이나 먹고 노름하며 싸움이나 하면서 그저 건달처럼 지냈지요. 부인을 고생시키는 것도 못한데 가끔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친구들을 때린 적도 많았지요. 그러면서 술이라면 정신없이 마셔댔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이서방을 싫어했어요. 아예 만나려고도 안 하고 어쩌다가 길에서 부딪히면 얼른 피해가기가 일쑤였습니다. 이런 세월을 몇십 년이나 보냈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50이 넘어 기운이 떨어지자 그 억센 이서방도 이제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밖에 나가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여기저기서 손가락질을 하며 흉을 보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서 밖에 나가겠습니까? 우선 기운이 없어서 전처럼 휘젓고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처럼 속을 썩여서 아내는 나이보다 많이 늙었지요. 지난 날을 생각하니 후회만 되었습니다. 아, 나는 그 좋은 시절을 헛되게 보냈구나. 나는 누구에게 착한 일 하나 한 것이 없으니 앞으로 어찌 살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부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어 이전에 나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에게 진 빚을 갚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진작 마음을 고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어요.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이서방이 달라진 것을 모르고 여전히 이서방을 미워하고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서방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지난날 행패를 부린 것이 잘못되었다고 빌러 다녔지요. 처음에는 무슨 수작을 꾸미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상하게 보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이서방을 보고 하나둘 마음을 돌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서방이 대충 잘못한 일을 씻어갈 때에 하루는 덜컥 병이 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살아야 좋은 일을 할 것인데 나는 죄다금도 못하고 이렇게 죽는구나. 참으로 가련한 것이 자기였습니다. 부모님에게서 생명을 얻어 태어나서 고작 남에게 해만 끼치다가 이제 마음을 고치려니까 그만 목숨이 다하게 되었으니 흐르는 건 눈물뿐이었습니다. 여러 동네 어른들, 나는 죄만 짓고 갑니다. 저승에 가서라도 잘못을 씻겠습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러더니 울고 있는 아내를 보고 말했습니다. 임자, 그동안 못난 나 때문에 고생 많았소. 좀 더 살아서 임자에게 호강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이제 호강은커녕 혼자 남겨두고 가는구려. 그리고 이서방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서방은 어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를 따라 가보겠습니다. 이서방은 저승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저승은 저 멀리 성 안에 있고 거기를 가려면 이승과 같은 큰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동행을 만나기도 합니다. 누구나 처음 가는 저승길이지만 길이 곱게 뻗어 있으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서방은 그저 울면서 갔습니다. 나 같은 놈은 지옥에 가도 싸지. 나는 내 잘못을 알고 내 갈 곳을 가니까 두려울 것도 없어. 그러나 할 일을 다 못하고 떠나니 눈물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훌쩍거리고 가는데 도중에 휘파람을 불면서 저승길을 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부럽기 짝이 없었지요.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죽어가는 저승길에 저렇게 즐겁게 가는데 나는 무엇이란 말인가? 한번 물어보자.
여보시오, 저승길이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일이 쭉 가면 됩니까? 하하, 누가 저승을 여러 번 간답니까? 다 처음 가지요. 같이 갑시다. 대금 무엇이 즐거워서 휘파람까지 불면서 저승을 가십니까? 하하, 나는 극락에 가지 지옥에는 안 갈 것입니다. 아니, 염라대왕님의 심판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미리 압니까? 나는 평생에 절을 100채나 지었습니다. 절이 100채면 신도가 얼마입니까? 부처님을 얼마나 많이 모셨겠습니까? 절을 부지런히 지었으니 염라대왕인들 나를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마냥 즐겁소이다. 아이고,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나는 죄만 지었으니 그저 눈물만 앞섭니다. 이 서방은 절을 100채 지은 사람의 뒤를 풀이 죽어서 따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울며 가고 한 사람은 웃으며 가니 참 이상한 저승길이 되었지요. 어디만큼 가다가 갈림길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우락부락하게 생긴 저승사자가 지키고 있었지요. 개 섞어라. 너희들의 이름과 나이와 사는 동네를 대어라. 그래서 두 사람은 묻는 대로 대답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아서 너희들이 한 일을 낱낱이 보고하여라. 그래서 이번에도 두 사람은 착실하게 보고하였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하나도 다름이 없구나. 여기는 지옥과 극락으로 갈라지는 곳이다. 절을 100채나 지은 친구는 이쪽 넓은 길로 가거라. 그리고 훌쩍거리고 여기에 온 이서방은 저쪽 좁은 길로 가거라. 이렇게 분류하여 명령하였습니다. 이서방은 절을 100채나 지은 사람이 부러워 죽을 지경입니다. 이미 지옥에 갈 것을 각오하였지만 정작 좁은 길로 가라고 할 때에는 앞이 캄캄했지요. 이서방은 힘없이 좁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다 보니 이상하게도 좁은 길이 차차 넓어졌습니다. 안전한 길인 것 같았지요. 길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이왕 지옥에 가는 사람이니까 마지막으로 좋은 길이나 가라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한참 가니까 좋은 집이 나왔습니다. 문지기가 달려나오면서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운을 내시오, 기운을. 하고 말했습니다. 지옥에 온 사람을 환영하다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서방, 여기는 극락이오. 당신은 이렇게 좋은 곳에 왔는데 왜 기운이 없소? 농담하지 마시오. 당신은 저승에 살면서 극락과 지옥도 구분하지 못한단 말이오. 지옥으로 보내려면 어서 보내지. 무슨 농담을 그리하시오. 허허, 이 사람아. 정작 물정을 모르는 사람은 당신이오. 여기는 틀림없이 극락이오. 이서방은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아까 나랑 헤어진 절을 100채나 지은 사람은 어디를 갔소? 아, 그 절을 100채나 지은 사람을 한번 만나보시려고? 나를 따라오시오. 이서방은 문지기를 따라갔습니다. 오던 길로 다시 가니 다시 넓은 길로 꺾였지요. 한참 가다 보니 자꾸 좁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산길이 나왔습니다. 그 길이 끝난 곳은 절벽이었어요. 절벽에는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놀랍게도 그 소나무에 절을 100채나 지은 사람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이서방은 문지기에게 물었습니다. 저 절벽 아래를 보시오. 떨어지면 뱀들이 잡아먹으려고 득실득실거리지요. 바람이 세게 불면 이 소나무는 흔들거리다가 머자나 뿌리채 뽑힐 것이오. 목이 마르면 절벽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을 혓바닥으로 핥아먹어야 하니까 이것이 지옥이 아니면 무엇이겠소. 자세한 이유는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극락으로 가는 길에 말해주겠소. 절을 100채나 지은 사람은 처량하게도 나무에 매달려서 울고 있었습니다. 극락에 갈 줄 알았다가 지옥에 갔으니 얼마나 놀랍고 슬픈 일입니까? 문지기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을 100채나 지은 사람은 자기 돈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새치 혓바닥을 그럴싸하게 놀려서 신도들의 돈을 우려내어 지은 것인데다 그것은 돈의 일부는 자기 살림에 보탰었으니 이것이 큰 죄가 되는 것이고 평생에 자기가 잘한 줄만 알고 한 번도 반성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으며
자기 재주만 믿고 노력한 일이 없는 데다가 염라대왕이 엄연히 계시는데 건방지게 저승의 법에 대하여 제멋대로 해석을 하고 휘파람을 부는 교만을 부렸으니 이것 또한 죄가 되어 지옥에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놈은 어찌 급락에 갑니까? 당신은 물론 과거에 죄를 지었으나 후에 뉘우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사과를 할 만한 곳은 다 하였으며 지금까지 눈물을 흘려 죄다금을 계속하였으니 지난 죄는 다 없어진 것이요. 그리고 당신이 술 먹고 싸움하고 노름한 것은 그럴싸한 말로 남을 속이고 부처님을 팔아서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것에 비하면 큰 죄가 아니요. 저 사람은 부처님을 위해 저를 백채나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밥 먹고 살며 남에게 자랑하려고 지은 것이요. 그런 절은 저 사람이 아니라도 정직한 사람이 자기 돈으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소. 이서방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세상에 다시 알려줄 수 없는 것이 한스러웠지요. 이서방은 어서 저기 꽃방석이나 금방석에 가 앉으시오. 세상에는 다 알려지는 수가 있소. 문지기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서방은 극락에서 살고 저를 백채나 지은 사람은 지옥에서 산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어리석은 사위. 옛날 어리석은 사람이 장가를 가서 처갓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너는 처갓집에 가면 무엇을 많이 먹고 올 테냐? 하고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떡하고 국수하고 술하고 많이 먹고 오겠다. 이렇게 자랑하였지요. 처갓집에 갔습니다. 장모가 사위를 사랑하여 좋아하는 것을 물었지요. 자네 편을 좀 들겠는가? 사위는 편이 무엇인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르는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제일이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편은 싫습니다. 그래? 나는 좋아할 줄 알았지. 편이란 것은 말만 들어도 싫습니다. 그러면 면을 들겠는가? 면이라고?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음식이었습니다. 면은 싫습니다. 그래? 나는 좋아할 줄 알았지. 면이란 것은 말만 들어도 싫습니다. 장모는 대단히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좋아할 줄 알고 장만한 것이 허사가 되어서 실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약주를 들겠는가? 약주라?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음식이었지요. 약주는 싫습니다. 그래? 나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약주란 말에 약재도 듣기 싫습니다. 장모는 하는 수 없이 밥하고 김치와 국을 주었습니다. 사위는 돌아오면서 처갓집을 욕하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도 묻지 않고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괴상한 편면 약주만 주겠다고 하니 속이 상하네. 처갓집에서는 떡이랑 국수랑 술도 없단 말인가? 집에 가면 마누라를 쥐어박아야지. 이렇게 툴툴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잘 먹고 왔느냐고 물었어요. 어리석은 친구는 처갓집을 불평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떡이랑 국수랑 술은 주지 않고 원, 편, 면, 약주만 주겠다고 해서 화가 나서 혼났네. 이제 집에 가서 마누라를 구박할 작정이네. 아이고, 친구야. 편이 떡이야. 송편, 절편이란 이름도 안 들어봤어? 그리고 면은 국수야. 냉면도 먹을 줄 몰라? 약주는 술이야. 막걸리도 몰라? 탁주, 청주, 소주, 매실주, 주주주. 그러니까 어리석은 친구는 말하기를 아이고 우리 장모는 쉽게 말하지 어려운 말만 골라서 했단 말인가 하면서 지금이라도 먹으러 가겠다고 처갓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편면 약주, 편면 약주. 그러면서 뛰어가다가 도랑을 건너게 되었어요. 물을 홀딱 건너다가 그만 편면 약주를 잊어버렸습니다. 아이고, 금방 내가 뭐라고 했지? 응, 이 도랑을 건너다가 잃었지. 찾아야겠구나. 그러면서 도랑을 뒤졌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여기저기를 찾으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어요. 무엇을 하오? 여기에서 먹을 것을 잃었다오. 그러면 나랑 같이 찾아서 나누어 먹읍시다. 그러면서 지나던 사람은 물에 들어와서 같이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먹을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물었지요. 여보게, 잃은 곳이 이 편이요, 저 편이요? 편? 아, 하나 찾았다. 그러니까 같이 찾던 사람이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느면 어느 동네에서 사는 사람인데 그리신겁소? 면? 아, 또 찾았다. 허, 이런 사람 보았나? 약주를 먹었나? 독주를 먹었나? 별 사람을 다 보겠네. 약주? 아, 다 찾았다. 하면서 옷이 젖은 채로 처갓집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그러자 도랑에서 첨벙대며 같이 먹을 것을 찾던 사람은 어이가 없어서 뛰어가는 사람이 뒤통수에 주먹질을 하였습니다. 이놈아, 싱거운 놈아, 어리석은 놈아, 잘 먹어라.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욕을 해댔습니다. 사위는 편면 약주를 외면서 처가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모님,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어서 편면 약주를 주십시오. 그러고는 주는 것을 정신없이 먹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목수의 집. 옛날 어느 부잣집이 집을 잘 지은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처음 이 집을 지었던 어른들은 돌아가시고 그 자손인 젊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아들을 거쳐 손자가 집주인이 된 것입니다. 하루는 수염이 허옇게 난 80 노인이 찾아왔어요. 집주인이 나가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여기에 들를 일이 있어서 찾아왔소. 잠깐 집 안에 들어가서 집 구경을 좀 할 수 있겠소? 집 구경을 하러 온 사람이 가끔 있었기 때문에 주인은 응낙을 하였습니다. 80 노인은 집에 들어서자 집을 여기저기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예전에 이 집에서 살았던 사람처럼 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어느 곳에 가서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뒤를 따라다니던 집주인은 모르는 사람이 자기 집 구석구석을 살피는 것이 매우 이상하여 어찌된 연고냐고 물었습니다. 젊은 주인은 나를 잘 모를 것이요. 내가 지금부터 50년 전에 이 집을 지었던 목수라오. 그때 나무가 덜 말라서 걱정을 하였지요. 나는 내가 지은 집을 몇 년 후, 몇십 년 후라도 찾아가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데 이 집은 진작 와서 보고 싶었으나 그동안 이쪽으로 지나갈 일이 없어서 못 보고 오늘에야 찾아온 것이요. 그때 어른들은 안 계시는군요. 예,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을 지으신 어른을 몰라 뵈어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을 그리하시오. 내가 집을 두루두루 살펴보았더니 아직은 이상한 곳이 없소. 다만 저 위에 있는 석가래 하나가 그때 덜 마른 나무로 얹었더니 틈이 많이 났구려. 그래도 사는 데는 불편이 없을 것이오. 그저 불조심이나 하고 전쟁이나 안 만나면 한 500년은 좋게 갈 것이오. 이렇게 말한 노인은 젊은 주인이 권하는 막걸리를 몇 잔 마시고 자리를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내 나이 80이라 다시 여기에 올 것 같지는 않소. 다음에라도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손자가 내 뒤를 이어 목수를 하고 있으니 그리 알려주시오. 그 노인이 말한 대로 지금도 그 집은 번듯하게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재물을 모르는 양반. 화수분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화수분이라는 것은 뭐든지 더 생기게 해준대요. 돈을 넣으면 돈이 생기는 화수분도 있고 쌀을 넣으면 쌀이 생기는 화수분도 있지요. 여러 화수분이 있답니다. 우암송시열이라고 아시나요?
우암 선생이 벼슬도 안고 집에서 그대로 공부만 하고 지냈어요. 학자로 사는데 나라에서 불렀지요. 과거는 안 보고 임금이 대궐로 불러 올려 벼슬을 주는 것을 은일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벼슬을 주려고 부른 거지요. 저 대전 밑에 회덕이라는 데가 있었답니다. 그래 이제 천안을 거쳐가는데 강을 건너야 했어요. 7, 8월쯤인데 굉장히 가물었고요. 가물어서 먹을 물도 없고 샘도 마르고 여기저기가 다 말라 있었답니다. 크고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쉬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주 커다란 두꺼비가 말이에요. 우암 선생 앞에 와 앉아서 숨을 쉬는데 헐떡헐떡하고 몸을 벌떡벌떡하고 그랬대요. 내가 목이 마른가 본데 물이 없어 그러는 게로구나. 우암 선생이 하인을 불렀어요. 저 두꺼비 물 좀 떠다줘라. 하인이 사발에다 물을 떠다주었지요. 그랬더니 두꺼비가 뻐끔뻐끔 먹더래요. 아주 잘 먹었지요. 이제 우암 선생은 서울로 잘 올라가고 두꺼비도 어디론가 갔답니다. 서울 갔다가 우암 선생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두꺼비와 또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그 두꺼비가 아주 괴상하고 야릇한 접시를 하나 갖다 놓더래요. 우암 선생 앞에다가 접시를 하나 갖다 놨지요. 어허, 미물인 네가 나에게 주는 것이니 성의를 봐서 가져가야겠구나 하고 접시를 챙겼답니다. 집에 가져와서 접시를 보니 아무리 봐도 쓸데가 없었어요. 고추장을 담을 수도 없고 간장을 담을 수도 없고 밥을 퍼 담을 수도 없고 뭐 아무 필요가 없어. 그 접시가 그렇더래요. 저걸 무엇에 쓰라고 두꺼비가 날 줬나? 이렇게 생각하며 저렇게 생각하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쓸 데가 없어 보였지요. 그래서 옆에 그냥 놔두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담배를 피우는데 재떨이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접시에다 담뱃재를 좀 털었지요. 그러고 이튿날 가보니까 접시에 담뱃재가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아주 조금 털었는데 한 가득이었지요. 참 별일이다. 어제 내가 턴 담뱃재가 얼마 안 되었는데 소복해지다니. 담뱃재를 갖다 쏟아버리고는 별일 다 본다 싶었지요. 그 후로 무엇이든 거기다 조금만 가져다 놓아도 소복해졌답니다. 동전을 놓으면 동전이 소복해지고 종이 조가리를 놓으면 종이가 소복해지더래요. 어허, 화수분이라는 게 있다더니 이게 바로 화수분이구나. 이거 그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맘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인을 불렀어요. 이 접시를 지난번 두꺼비 있던 곳에다 도로 내던지고 오너라. 돈이고 재물이고 모르는 양반인 거지요. 갖다 내던지고 오라 하니까 하인은 접시를 갖다 버렸어요. 화수분 접시인 줄 알았으면 훔쳐다가 썼을 것인데 안 일러주었다는 거지요. 부자가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갖다 버렸답니다. 그걸 찾으면 좋은 수가 생기는 건데 알 수 있어야 찾지요. 그 후로도 우암 선생은 그대로 공부만 하고 지냈다고 합니다.